그 맞아요. 보내서 간 겁니다. 진짜... 보내서 간 거예요. 아 보내서 갔다. 예. 아 엄청나죠. 네, 위장 티어라고 네. 많은 분들이 말씀하실 그렇죠. 정도로 엄청난 모습을 보여줬고요. 자 우리 제노님. 네. 네, 이거 바로 노도 관련해서는 침착맨님이 좀 오더를 내리셨는데 제노님이 그래도 중심을 되게 잘 잡아주셨잖아요. 아, 네. 네, 아, 오늘 네. 좀 MVP를 한 명 뽑아본다면 누가 있을까요? 저는 탑이죠. 소연 누나가. 아, 우리 모두가 소연 누나가 좀 잘했죠, 많이. 너무 잘했어. 아, 저 근데 소연이 네. 좀 첫 번째 판에 멘탈이 좀 나갈 만했거든요. 왜냐면 그 룩삼 선수한테 케일 상대로 그리고 자르반이 봐줬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킬을 못 내고 결국 그 돈 싸대기를 맞았잖아요 케일한테. 그러니까 네. 좀 그때 어땠어요? 멘탈 좀 흔들리지 않았나요? 첫 번째 경기. 네, 첫 번째 경기. 멘탈이 흔들렸다라기보다는 네. 아 룩삼님 준비 많이 하셨구나. 나도 좀더 최선을 다해서 임해줘야겠다. 그래서 첫 번째 판에 해탈 해줬는데 이게 좀 여유가 있었군요. 제대로 해볼까? 약간 이렇게. 이거 안 되겠다. 네. 아니 그 멘탈 이야기가 나와서 상대님한테도 같은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그 정글 네. 레벨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날 때가 있었어요, 상대님. 그렇죠. 아 저 그것도 못 봤습니다. 아, 몰라서 몰라서 멘탈이 안 나간다. 아, 전 쌈배님이 첫 번째 판 자르반 기창의 그 각도가 너무 좋았거든요. 그렇죠. 딱 네. 들어갔는데 탈입궁이 켜지니까 아마 이게 가면 죽으셨을 것 같은데. 맞지. 탈입궁 진짜 변수가 네. 너무 많아. 그때 심정이 어떠셨어요? 기억이 안 나죠. 다 정신이 없어요 지금. 아, 네. 네. 아 여기 무슨 인터뷰도 코딩이 필요하다. 네, 1경기 때 네. 탈익이 뭐 어느 정도로 까다로웠는지 뭐 네. 그런 식으로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 그래서 탈익 때문에 좀 되게 좀 고민이 많았습니다 팀이. 예. 거기서부터는 근데 뭐 코치님들이 알아서 하시기 때문에 저는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다 기억이 안 난다고 하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럼 백선영님한테도 좀 질문 드려볼게요. 백선영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마지막에 이제 그 베이가를 픽하셨는데 이유가 어떤 근거로 좀 픽을 하셨는지 듣고 싶어요. 제가 원래 미드라이너였다가 이제 원딜 유저가 된 케이스라 좀 AP 캐릭터를 좀 다루긴 했거든요. 근데 네. 이제 저희 팀 미드가 에이스인데 AD 챔프를 주류로 하다 보니 AP가 좀 부족한 사람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아 맞춰주는 느낌으로? 네 그래서 이제 AP를 좀 고르게 됐고 저희 팀 이제 행수님이랑 래퍼드님이 베이가 해라 무조건 이긴다 해가지고 야, 코치는 그대로 받아들이셨군요. 알겠습니다. 네. 그 덕분에 마지막 경기에서 엄청난 딜량을 보여주시면서 캐리까지 해냈고요. 자, 그리고 제너님한테는 이런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이제 결승전에 올라왔잖아요. 네. 혹시 만나고 싶은 팀이 있나요? 아니, 누가 됐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저는 근데 바루사님이 올라오지 않을까 싶네요. 이유는요? 네, 저랑 같이 좀 비슷해요. 저랑 챔프복이 좀 비슷하셔서 아마 비슷하게 올라오시지 않을까 싶네요. 챔프복이 비슷해서 올라오고 같은 팀은 이제 그렇게 잘해가지고 저처럼 올라오셨다 이 말입니다. 다른 분들은 반대 네. 생각하는 것 같아서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어쨌든 예측은 그렇게 하셨고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재난지원금 이제 결승전을 내일 해야 되잖아요. 네. 우리 가장 연장자이신 네. 침착맨님이 출사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승전. 평소대로 막 싸우고 하면서 하면 충분히 1등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좀 생각해 봅니다. 너무 오늘 우리 팀원들 고생 많았고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재능지원금과의 인터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아, 역시 좀 침착하네요 확실히. 네. 네. 분명히 첫 번째 세트에서 약간 좀 흔들릴 수도 있겠다라는 그렇죠.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왜냐면 정말 약체라고 평가받는 팀 상대로 네. 거의 뭐 아무것도 못하고 졌잖아요. 그런데도 그렇죠. 침착하게 역전승을. 헤이 우리 모두 잘했구먼요. 다 신났네. 아 잘했어. 이겼다. 일단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아 네. 고생 많이 나랑 같이 경기 보실 분 진짜 다 캐리했어 님들. 아, 그럼 아싸 나 혼자 봐야지. 저는 먼저 좀 잘게요. 저 너무 힘들어가지고.
자, 잘 사람 자고 구경할 사람 구경하고. 아, 오, 진짜 고생 내일 봅시다, 여러분들. 내일도 파이팅해서. 고생했어.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나도 힘들다. 아, 경기 보실 분? 제가 아까 그 방송 껐을 때 뭐 어떤 후원들이 들어와서 다시 좀 읽어드릴게요. 자, 가세요. 좀 뭐. 다는 못하고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큰 거 위주로 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아라알게우님 천비통원 감사합니다. 소통해야지. 은아니무스 치어로님 1400비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머리 아파. 아. 아, 원딜에서 간달 푸더블랙님 만 비트 아...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만 비트 후원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그리고 이나르카님이 구독 선물 10장 주셨거든요. 10장 고맙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 주먹먹어요님, 나우시카님, 데볼3851님, 라면으로 만든 라면님, 신병삼님 구독 감사합니다. 땅콩 버터님 14개를 구독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그 관전 풀어놓고요 화장실 좀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슈피님 후원 감사합니다. 잠계수천님 1000원 후원 감사합니다. 비비바르는 상남자 조강현님 구독 감사합니다. 루루리님 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만원 정도 고맙습니다. 치맨펄님 5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황멍님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마휘님 1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푸르댕댕댕님 1000원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시자핸드님 5000원 후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피글레닉께서 또 피드백 감사합니다. 주셔가지고 네. 아니 한동수님 못하면 우는 남자님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상대 정 김가파님 후원 감사합니다. 아그 전구님 그 상대, 후원 그 감사합니다. 반대 동선이면은 상대 카정 가서 털어먹고 나와 어차피 제가 그거 빼앗가도 늦어서 후후리아님 털어오라고 비트 그게 코딩이 돼있어가지고 아, 전략이었어요. 네. 예쁜 꼬마 선주님 네, 비트 후원 감사합니다. 눈물보매님 천원 후원 감사합니다. 근데 이게 트럼들이 나올 거는 좀 예상이 힘들었나요? 아, 래퍼드님 아, 내일 불참 선언 방통 강키 네. 팀이죠. 그래서 두 번째 어, 판 때 후원 여기까지 읽었고 후원하지 마세요. 저 없는 동안. 어, 그거는 결국 안 했는데 트런들이 역시나 뽑더라고요. 아마 그 이거는 상대 팀이 조금 좀 영리하게 행동하지 않았나. 전피카드. 네. 아, 그럼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 그럼 혹시 연습 때는 되게 여러 가지 챔피언을 많이 연습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저 자르반 32세와 네. 뭐 오늘은 이제 문도만 하게 됐어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어 자르반이 이게 상대 팀을 가둬야 되는데 아군을 속박하는 바람에 이게 오히려 그쵸. 자르반이 팀 전투력에 아. 누가 된다 이게 팀에서 판단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제가 유일하게 거의 잘 다룰 수 있는 정글 챔프 중 하나인 네, 문도를 결국 역시나 하스스톤 버전으로 보내게 되었나? 아 스팀 버전? 알겠습니다. 좀 어떻게 뭐 경험에 나온 뭐 그런 근거 있는 픽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어 그러면 저기 룩삼님 계십니까? 네, 여보세요. 룩사님 디스코 있어요? 아 근데 룩삼 잘했어요. 저 진짜 첫 번째 경기 보고 깜짝 놀랐다니까요. 혼자 갱 회피 그쵸. 다 하고 갱을 몇 번을 와도 안 죽고 맞아. 두 번째 세 번째는요? 물론 마지막엔 계속 죽었죠. 근데 아, 첫 번째 판 진짜 잘했는데 네. 그리고 피오라 때도 그 한 끗 차이로 계속 하 그 이게 한번 네. 소감을 저쪽 팀 것도. 잘했어요. 룩사님 잘했어. 네, 네 많이 아, 아쉬워. 어디 아프세요? 뼈 맞아서 아쉽습니다. 예. 아 근데 첫 번째 세트는 굉장히 잘하셨잖아요. 갱도 회피 계속하시고. 네네. 예. 그때와 혹시 뭐 두 번째 세트의 좀 팀의 분위기가 좀 어떠셨나요? 후원 감사합니다. 5천 원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 툴을 안 쓰고 모대한테 한 끗 차이로 B 끝에서 솔킬을 따일 때. 아 이거 정말 화려하게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나 이제 더 이상 한 번 더 죽으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감사합니다. 너무 긴장해가지고 아 생각대로 잘 안 되더라고요. 아, 아. 긴장 때문에 네. 그럴 수 있죠. 아, 그럼, 너무 아쉽네요. 그럼 마지막에 그 이 경기 끝날 때 혼자 이제 바텀 밀고 네네. 있을 때 넥서스가 깨지고 있었잖아요. 네. 그때 무슨 생각을 하면서 바텀 타워를 깨고 있었는지 궁금하거든요. 난 왜 이렇게 약할까? 아. 팀원들이 날 위해서
많이 버텼는데 왜 잘 안 달지? 아, 빨리 디포 네. 나와야 되는데 이런 생각했죠. 예. 아 이거는 룩쌈님한테 드리는 게 좋겠네요. 룩쌈님 이제 3, 4위전이 남아 있잖아요. 네네. 네 그래도 이제 마지막에 좀 유종의 미를 거두고 한 등수라도 좀 올려야 되는데 혹시 3, 4위전은 어떤 팀이랑 붙고 싶습니까? 어 저희가 사실 3, 4위전 생각 안 하고 앞선 경기만 딱 생각하자 이러고 해가지고 아예 생각 안 해놨거든요. 근데 그 3, 4위전 거기서는 탑 차이로 지지 않도록 제가 진짜 준비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룩쌈님이 오늘 가장 화면에 많이 보였으니까 룩쌈님의 출사표 들어보고 인터뷰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출사표요? 네. 어쨌든 3, 4위전 네, 3, 4위전 네, 좋은 경기력 네, 보여드려야 어쨌든 이겨야 되니까 네. 네. 1세트는 잘했지만 2, 3세트 똥 쌌으니까 이제 잘할 차례입니다. 진짜 열심히 해서 팀에 피해 끼치지 않는 탑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아, 기대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건 출석표가 네, 아닌데요. 고생 네, 많으셨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PCT 팀과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인터뷰 만나봤습니다. 뭐 네. 어쨌든 네 3, 4위전에 또 좋은 모습 보여주면 민심이 또 이렇게 회복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아 근데 좀 마무리가 아쉽네요. 네. 마지막 경기만 기억을 입장에서. 마지막 경기만 잘하면 되죠. 마지막 네. 경기. 그러니까요. 네. 뭐 항상 그 민심이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뭐 10분 전에 다르고 뭐야 10분 뒤가 다르니까 네, 끝까지 멋진 모습 보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경기 끝났습니다. 재난지원금이 결승전에 미리 올라와 있는 상태고요. 네. 다음 경기는 네다십 대 응애 세력의 대결일 준비 중에 있네요. NDS 팀. 네네. ND. 네. NDS. 네네네. NDS. 네. 예. 자 그러면 저희는 하이라이트 영상이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하이라이트 영상 보고. 바로 이어서 치러지는 4강 두 번째 매치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보통 이제 기발을 들고 하는데 네. 피 유지만 된다면 뭐 일단 시합부터 이거 궁 땡겨 가고 있어. 쌍배 선수 부르죠. 그렇죠. 시간 끌고 자 여기서 최대한 많이 데미지 누적 시간을 늘리고요. 룩쌈도 썼습니다. 자 궁 뺐고 자 체력이 절반 이하까지 빠져있는 상태인데요. 자 룩쌈이 여기서 피까지 끌고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넌 올라오고 있거든요 재논 선수. 네. 자 근데 이거 룩쌈 선수 버틸 수 있나요? 전멸이 있긴 있어요. 네 전멸이 있어서 자 이번에도 전멸로 살아나갔습니다. 룩쌈 두 번 네 오 그래도 들결이 좀 되는데요 이제 그러면서 자 그래서 한동숙이 왔어요. 자 한동숙 데려갔는데요. 궁으로 깜짝 놀랐어요. 네 그리고 자 아래쪽 전멸 있거든요. 전멸. 아. 예. 와. 자 이번 용싸움 네. 드디어 한타 벌어지나요? 자 앞쪽에서 네, 붙었습니다. 문도의 성장력을 보여줄 때가 됐는데 그래서 자 많이 모여 있어요. 네, 자 많이 모여 있고요. 네, 무적이 지금 두 개 다 빠졌거든요. 지금 네, 앞쪽에 체력 골고루 빠져 있는 상태에서 한동숙 체력 많습니다. 오 전멸 피했어요. 네, 룩쌈 룩쌈 한타. 자 룩쌈 뒤쳐서 룩쌈 불딜. 자 룩쌈 불딜. 지금 네 모데칼도 궁에 지금 온도가 들어가 있었는데 더블킬 룩쌈. 와 이번에 한타가 네. 사실 현건 빠져. 현건 뭐에 빠지라고. 텔이 없는 모델 만났습니다. 텔이 없어. 텔이 없어. 텔이 없어. 옵니다. 이제 와요 뒤쪽에. 자 이제 텔 타고요. 자 뒤쪽에 돌려라가 예 프리하고 자 재논이 먼저 두었습니다. 무적 터졌고 와 이게 한타 조합이 네. 자 쉽게 뚫리지 않고 있는 BCT 그래서 하나씩 추가적으로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자 모데가 오히려 공을 데려가는데 싸늘게 막고 있어요. 네 침착만도 버티지 못했고요. 와 강소연까지 그가 맞습니다. 말씀해 주신 네. 것처럼 너무 압도적으로 졌잖아요. 자 한 번 더 불렸습니다. 볼 게 없어 지금. 자 문도가 안 죽죠. 불씨가 안 죽어요. 아 재논 지원금 그냥 밀고 뒤로 갑니다. 쌍배가 측면에서 한번 찔러줬지만 에어본 너무 좋았고 달아요. 테미가 모자라죠. 아 이거 딜이 너무 부족해요. 탱커 두 명이 예. 또 더블킬 또 트리플킬 여기 전장소에 허락이라 한동숙 룩쌈 와 불식칼 불식칼 저 처음 봤습니다. 이렇게 하루 만에 달라질 수가 있는 첫 번째 경기 자 BCT가 넥서스를 깨면서 1승을 먼저 챙겨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주로 한번 궁 돌아갑니다. 같이. 오 네. 근데 막고 막고 예. 자 터뜨렸고요. 자 근데 아파요. 예 데미지가 자, 위쪽, 여유가 있지 않습니다. 룩쌈 명치 터뜨렸고 자 룩쌈 1대1 운동하자 한동수 달려가지 왔어요. 자 운동 오 오히려 룩쌈 저한테 잘 피했고 자 노틸 잘 피했습니다. 여기서 우승기로 우승이 골
네. 2대 3인데 가나요? 한태훈도 일단 오고 있긴 한데 한태훈까지 올 수도 있는데 네. 좀 멀어요. 오기 멀긴 한데 머리가 좀 있죠? 어 근데 네. 아, 묵상 아 이거 가려고 아주 깔끔하게 아이고. 버리네요. 난 상대 정글 갈게. 아 그냥 갱승을 너무 많이 했었나 봐. 네. 어 근데 이거 다이브 자 이번에 들어가면 하드 타이밍에 아 약간은 체력 관리도 좀 해야 되는데요. 자동성 풀까지 하지만 야 체력이 있었고요. 야 시비를 못 잡았어요. 자 저거 잡지 못했으면 벨소령 살아있는 상태 그래서 와 체력 이래서 쌍배. 와 쌍배. 요 탔어요. 어, 둘 대 잘 맞았어요. 전혀 갈 수 있나요? 와 초식의 타이밍이. 아니 저 어, 아, 어 이거 또 여기서 또 잡히냐? 돈 네. 있어요? 네, 강소연 일로 와. 어떻게 오늘 닭 한 마리 먹자. 자 한번 응수를 한번 버텨내고요. 오 그래도 예. 잘 찔렀어요. 예. 자 이러면 딜 차이. 자 오 이거 닭이 아니었어요. 해야 돼 해야 돼 해야 돼. 겁나를 써. 어 자 또. 제가 또 만났어요. 상황이에요. 너무 위축됐어요. 네. 그냥 한번 싸워 봐야 돼요. 싸워 봐야 돼요. 갑니다. 오, 자, 이거요 어떨지. 자. 공격부. 아, 정승감이 이리로 와. 어떻게? 자고. 와, 이번에 키아바야. 이번에 키아바야. 이렇게. 잡아야 돼. 자 이게 노출라스가 왔네. 결국 착해. 자 이후 싸움 더 벌어집니다. 아 근데 판통 왔어요. 자 재훈이 아, 시간을 너무 오래 끌어줘가지고 네. 자 바로 잡아내지 못했고요. 자 도현 아 플레이 먼저 짜냐 성대모대 강성 왔고요. 뒤태 무대 네 뒤태 어, 자 그리고 흑상 뒤태 피오라가 지금 실시간 잘 끄고 있어요. 네 강성은 세요. 으악 자 강성 세요. 자 도현 쪽 아무것도 못하고 예 차이가 있어. 차이가 있어요. 차이 근데 애쉬 때려보지만 딜 안 들어가고요. 네 한동숙도 체력 많이 없는 상태인데요. 여기서 마무리. 오? 아, 야. 오, 자연스럽게 넘어왔네. 강소영. 어, 근데 이거 패배로 네, 맞춰서 이거 1, 2, 3, 3판 네. 개인 플레이는 부대기야. 아, 신뢰가 됐고. 아, 근데 갈리오 잡혔고요. 피오라 나와나요. 자, 피오라 만남이 다 무너지다 보니까 도연도 어쩔 수 없어요. 피오라 보여주세요, 피오라. 피오라 지금 밀고 있어요. 와 진짜 이러면 진짜 솔랭에서 만나면 진짜 짱이나 얼마나 눈치가 보일까요. 1대1로 맞춰지네요. 두 번째 세트는 재난지원금이 승리를 챙겨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윗랩을 서로 찍고 네. 네. 걸고 이제 점화를 걸고 그 궁 키기 전에 아, 돌아 닷도 너무 못 맞췄고 그러니까 맞는데 이거 바다 드래곤이라 이거 네, 어, 아, 근데 와도 네, 도망가야 돼 도망가야 돼 도망가야 돼. 강소연 옵니다. 도망 안 하는 기가 막혀요. 네. 정건 해. 정건 들어가. 들어가고 있고 앞쪽에 한동수 체력 많이 빠져 있는 상태인데요. 일단 뒤로 많이 빠졌는데 잡혔고요. 살아다가 지금 못했습니다. 하고 백칼이 백칼이 왔어요. 하고 캐리 왔어요. 와 베이가궁 캐리 왔는데 와서 전령 주셔야겠네 전령. 자 악어까지 아~ 잡혔습니다. 아 팀의 중심이었는데 근데 드래곤으로 이어지지만 않는다면 차가로 비전 무시. 많이 빠져 있는 상태인데 조시계로 버. 아 내가 저걸 너무 못 봤어 뒤에. 근데 할만해요 할만해요. 역으로 오. 보여줘 돌려 돌려 쌍배 먼저 할 말이 이때 나 전멸도 안 썼잖아. 전멸 써야 돼 써서 살았지만 딜러가 없었거든요. 쫓아가 준비 많이 했다. 전령 쪽에서 일단 한타 벌어 지나요. 자 전령 그냥 내주. 어 근데 탈이 무적이 너무 쉽게 빠졌어요. 전멸 써서 벽으로 가면 살지 않았어? 이즈리얼이 더 썼나? 꽤 잘 넣었는데 약다 먼저 끝냈고요. 아 무적이 근데 어쨌든 이즈리얼이 저기 잡아주면서 한번 들어가면은 네 자 도현 조식에 자 근데 이거 탈이기 부끄러워. 저때 쌍배가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갔어. 아, 위로 왜 빠져? 아래로 빠지면 되는데. 육삼의 목을 치어러 가는 강소영. 보인다. 네. 와. 궁이 네. 없어요. 궁이 없어요. 생기로 베어버리면서 강소영이 한 번 더 룩삼을 끝내버렸습니다. 최근 몇 프로? 것처럼 보이긴 한데. 아, 아 진짜 괜히 말하고 있어. 데미지가. 네. 와. 바로 쪽 시야로 네. 영상 편집에서 나온 줄 알았다. 아 이거 다시 보니까 부끄럽네. 이게 재밌는 거예요. 네. 어 텔포 와요 텔포 와요. 자 이제 슬슬 합류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아요. 아 미친 그냥 갖다 박아버리기. 네, 도연 물고 들어주고 있습니다. 강소연 아무것도 못해요. 네, 도연부터 끊어내고 자 이러면 한타 쌍에서 힘이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쌍배 더블킬. 누가 이렇게 헤카림 키워놨어? 턱을 감행하나요? 측면에 강소연 위치하고 있고요. 어 기둥이 지금 그런데 단단한 거 봐. 무적무적 자 제넌 가렌 네, 가렌 가렌 뒤쪽 계속 깔아주고 있고요. 좀 때려야 돼요. 캐릭 좀 때려야 되는데 네. 때려야 돼요. 그 뽑기가 잘 날리더라고. 헤카림을 잡으면 야 우리 여기서 쫄아차 치우라. 가렌과 헤카림을 잡아낸다면 이즈리얼이냐 헤카림이냐 이즈리얼이냐 잡았어요. 와 잡았어요. 이렇게 먹었어요. 그리고 내가 저때 베이가를 안 봐줬어. 베이가를 봐줬어야 되는데 지금 미디언 잡
볼 때 아니요. 지금 상대 저래서 비벼진 거야. 내가 이거 기회만 봐줬으면 이거 절대 이게 뭐 이렇게 될 일이 아닌데. 지금 살아남았어요. 네. 자, 근데 여기서 디테일 봐야 돼. 이거 잊어보니까 도망을 간다면 도망하라는 이게 디테일 판단이 진짜 개좋았어. 괜찮아요. 베이가 도죠. 괜찮아요. 자, 아구. 헤카림. 어, 근데 헤카림. 띵. 베이가 끌어내고 앞쪽 라인에서 버틸 수 있을지. 아, 백선이야. 이즈리얼. 이즈리얼 남았는데 이즈리얼이 아. 딜이 너무 셉니다. 더블 킬. 자, 그리고 차례차례 무너지는 BCT입니다. 아, 쌍둥이 포탑도 버티기엔 역부족이죠. BCT. 제댄스. BCT 언더독의 발라드는 여기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유쾌한 발라드 없었습니다. 재난 적금 2-1로 결승 진출입니다. 아, 이걸 내일 한 번 더 해야 돼. Comes out pushes the envelope of visual realism. Gamers can come across situations where their game is smoothly one minute, then suddenly hit an area where the system is pushed to the limits. 게임플레이 잘 못 This added strain on systems causes longer response times. 이게 개인 화면으로 보면 못나고 들어 보이는데 이게 약간 저걸로 보면 좀 잘해 보이네. 이게 appearing on screen. The new Radeon anti-lag feature in Radeon software is designed to help reduce input lag in these GPU limited cases. Radeon anti-lag controls the pace of the CPU work to make sure it doesn't get too far ahead of the GPU, reducing the amount of CPU work queued up. As a result, 화질은 못 올려요. 이게 720, 60이 최고던데? 그죠? Restoring the responsiveness to your game. The end result is gameplay that is more responsive. 아니요, 그거 비트레이트 설정하면 1080까지 올릴 수 있어요. 아니, 지금 관전. 네, 이거. 관전. 1080 나와도 되는데. 근데 비트레이트 그거 설정하려면 그거 껐다 켜야 돼. 아, 된다, 된다. 저 잠시 나가겠습니다. 예.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39개월 구독. 플루오르님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개업피시방님 3,000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뚜엠님 1,000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야, 누가 이길까? 와. 누가 한 거야? 이거? 소금미님 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재밌는데? 전화대 전화대 자본주의가 난데 후원 감사합니다. 153님 나 진짜 체력이 말도 안 돼. 38이 이렇게 체력이 약할 수가 있어? 기가 약한가? 신청맨 착신님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나 허약 체질이야. 나 옛날에 나 맥이 되게 약해가지고 보약 먹었는데 별 진전이 없어서 그냥 안 먹은 거거든. 김나성님 과예요. 네, 김나성님도 나이 먹으면 살부터. 두 번째 매치 나 옛날 깡말랐잖아. 드리겠습니다. 구독 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TGD 캐릭터고요. 두 번째 경기는 아마 더 치열하지 않을까라고 많은 분들이 예측을 해주고 계세요. 38은 네, 나이 많다고 보면 치열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요? 전 앞 경기 보고 느꼈어요. 어땠어요? 아 예측은 의미 없다. 하느님 후원 감사합니다. 어. 아, 정말 전 앞 경기 그냥 쉽게 끝날 줄 알았는데 네. 사실 완전 다르더라고. 네, 그러니까 편하게 말씀하세요. 네네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실버 골드 뭐 이쪽 티어 분들이 노력 5,000원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확 올라오고 확 올라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솔랭과 팀게임 좀 다르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자 이렇게 노력 여하에 따라서 팀이 완전히 달라지는 팀이 자 BCT가 좀 보여줬습니다. 결과는 좋지 않았지만요. 자 그럼 4강 두 번째 경기를 준비하고 있는 양 팀의 라인업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네, 응애 세력 대 NDS의 대결입니다. 사실 뭐 앞서 그 러너 해설이 미리 말씀을 해주셨죠. 미드는 그 남매 대전. 네, 남매 대전. 구독 감사합니다. 실제로는 과로사 선수가 이제 순당무 선수에게 지지만 게임에선 이겨주겠다라고 했고 이제 순당무 선수는 안 돼, 넌 게임에서도 안 된다. 네, 네 보여주겠다라고 했는데. 어떨지 모르겠어요. 자, 응애 세력은 간블러가 역시나 에이스입니다. 그 해의 상대는 개구리 선임 모드를 달고 온 정말 네. 많은 업그레이드가 된 따요니가 매치업이에요. 그러니까요. 여기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간블러 선수가 뭐 위장 티어라 뭐 그런 네.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상당한 실력자인데 네. 어쨌든 따요니 그리고 루다님이 후원 감사합니다. 이제 엄청난 실력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맞죠. 어떻게 보면 기대해볼 만한 그런 바텀 라인전이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또 과로사와 스나랑의 이 케미가 너무 잘 맞아요. 좋은데 맞아요. 0005. 아 왜냐면 그때 기억 안 나서 과로사가 스나랑한테 네, 알아요. 네. 시험 공부해 제발 시험 공부해. 루다 빼고 다 유찰이죠. 네. 수현님 감사합니다. 아 네. 수현님 같이 보자고 했어요. 알고 있는데 5포인트로 가져. 후인님 구독 감사합니다. 잘해요. 네, 잘해요. 따구리. 그렇습니다. 지금 서포터들 중에서는 가장 티어가 그렇습니다. 압도적으로 높은. 나 그래서 이제 스피커 켜놨는데 할 것 같다. 소연님 없는데 재난 지원 그리고 탑 쪽은 바국자 대 던인데 두 선수 모두 약간 좀 든든한 네. 네, 그런 챔피언들을 많이 선호하는 성향을 보여주고 있죠. 색깔이 비슷해요. 둘 다 네. 이제 약간 국밥챔이라고 하죠. 약간 오른 모대. 뭘 보러 갔나 보죠. 아 여기 다 계시는 선생님들. 길을 갖고. 걸 주지 네. 선생님들 왔고요. 자, 그리고 오늘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믿지 않아. 선생님들 여기 계셨네요. 안녕하세요. 오늘 정말 고마웠습니다. 픽센 이거 때문에 이겼네요. 그냥 제가 항상 추천하는 거 QWER만 눌러. 내일도 잘 해가지고 한번 잘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뭐 트런들 있고. 좋습니다. 요즘 나오는 것들 중에서 중반에 시장통 잘 침착시키느라고 고생 정말 많으셨어요. 그런 챔피언들. 맞아. 그리고 오브젝트 때 잘 올라가지고 시야 잘 먹고. 골드만큼 골드가 좀 적더라고요. 선생님들 이것도 보시나요? 분석하셔야 되니까. 챔피언들을 좀 네. 저희는 같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 가지고. 이걸 좀 정말 저도 그러면 여기서 구경하면 되겠네요. 스포하니 선수가 잘 이용하라면 좋을 것 같고요. 김갑주 선수도 네, 폼은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만 역시나 약점은 챔프폭이죠. 그렇죠. 예. 진짜 브라운을 했을 때와 다른 서포 챔피언을 했을 때 실력 네. 차이가 너무 도드라지게 나타나다 보니까 약간 좀 약점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팀의 색깔은 응애 세력은 역시나 원딜 캐리를 기대다 보니까 약간 후반을 좀 많이 바라보는 스타일이고 NDS는 초반을 빠르게 좀 네, 템포를 빠르게 가는 팀끼리의 대결이에요. 참 저렴하게 어떻게 보면은 두 팀이 성향이 너무 다른 게 한 네. 팀은 초반 지향형이고 한 팀은 후반만 바라보는 그런 팀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초반에 이제 얼마나 무난하게 흘러가냐. 무난하게 흘러가면은 어떻게 보면 응애 세력 팀이 유리하게 갈 것 같고 초반에 좀 터지면은 이제 네. 그 NDC 팀의 맞다. 그러니까 네. 팀 이름 때문에 터지셨어요. 그 응애 세력이랑 있다가 네. 일단 아이템들 좀 조정 좀 가능할까요? 아, 네 네. 그럼 가능하죠. 아, 뭐 좀 잘못 간 거 있었나요? 아, 그 타릭 브라움은 네. 아, 브라움은 아예 완벽히 알고 계세요. 브라움. 네. 아, 그거요. 그 뭐지? 가고일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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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그거 사실은 그 타릭은 그 무적궁 때문에 그게 한번 벌어져서 가고일이 안 좋죠. 네, 네. 그래서 원래 안 가려고 했는데 제가 모르고 서포터 그 템트리를 다 똑같이 그 해 놨거든요. 그 네네. 그래가지고 저도 모르게 첫 번째 거 가다 보니까 그거를 갔어요. 그 철갑옷을. 그래서 간 김에 그냥 가버렸어요. 죄송합니다. 이미 강을 건넜으면 가셔야죠. 예. 네, 그래가지고 아차 싶었는데 그냥 했어요. 사기 떨어질까봐. 이미 강을 건넜으면 가는 게 맞는데 일단 그거는 네, 다르게 가면 좋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그 평타 원거리 딜러가 없으니까 마지막 판은 네네. 원래는 지크인데 지크로 가지 말고 그냥 김행이 좋나요? 아니면 그래도 지크를 하고 뭐 가렌이나 뭐 헤카림한테 걸어주는 게 좋나요? 헤카림 같은 애 걷는 게 좋긴 해요. 아
그리고 만화도 있, 올라갔고 빙결의 예. 그 뭐지 빙하 장막이 예. 그리고 그 김행이 엄청 헤카림이랑 잘 맞죠. 김행이 근거리한테 쓰면은 그게 효과가 배가 되거든요. 아 예. 그래가지고 우리 헤카림이 메인 캐리였으니까 헤카림한테 딱 걸어주면은 엄청 좋았을 거예요. 선 김행으로 가서요. 네네. 아 알겠습니다. 좀 그 확실히 숙지해서 하겠습니다. 네네 좋습니다. 아 근데 그 다음 그 우리 결승전 뱀픽 구도는 또 완전 다를 거예요. 우리가 이제는 말할 수 있지만 우리 뱀픽 구도가 좀 그 지난 상대 팀에 맞춰져 가지고 예. 그 변형을 한 느낌이 있어 가지고 예. 와 핵 래퍼즈 핵수님 진짜 뱀픽 진짜 상배님 오셨습니까?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유틸적인 거 카르마 룰루 이런 걸 잘하기 때문에 밴드가 뭐 아무튼 여기서 이제 앨리스를 변하는 내 경기는 오늘 경기 하는 것도 있고 이제 약간 뱀픽 구도가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해요. 아 이거 제가 머리를 잘 썼어. 머리를 잘 썼어. 이쪽 팀들은 뭐 카립도 안 쓰고 뭐 문도 같은 거 견제도 안 해도 되고 그래가지고 정폭도 좀 다르고 탑폭도 다르고 해서 좀 다른 느낌으로 우리 원래 좋아하는 투닥투닥 그 원주 투닥투닥 있잖아요. 노틸러스 뽑고 이런 거 그쪽으로 갈 확률도 아 보여요. 내일은 알겠습니다. 이거 치바를 조금 즐겨 하시기 때문에 네. 바루스 저쪽은 미드 3밴으로 갔네요. 애쉬 애쉬도 많이 나오네요. 애쉬도 좋아요. 오늘 애쉬가 많이 나오네요. 그럼 이 정도 어떻습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정도 어때요? 반대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애쉬를 먼저 가져왔고 뭐가 어떻냐고요? 지켜갑니다. 아니 아니 인벤소리 너무 크다 해가지고 아 루다 선수가 그랩 챔피언도 잘하더라고요. 당연히 화질 좋지. 컴퓨터 다 갈아넣었는데 자 애쉬가 나왔고요. 나는 이거 보통 4년 쓰면 난 이거 1년 반밖에 못 써. 아, 네. 예. 노티를 가져간 게 상당히 머리가 좋은 게 또 김갑주 선수가 노티를 할 줄 알아요. 소연님. 그러니까... 예. 아, 헷갈림 잘했어요. 아, 감사합니다. 솔킬 엄청 했어. 여보세요? 캐리 머신 거였는데. 아, 감사합니다. 아, 뭘 잘하게 줬어요. 정말로 팀 색깔이 방금부터 보고 있었어. 이제 미드 아 진짜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 고생 많았어요. 고생 많았어요. 와 저거 왼쪽 팀 저거 뱀픽 뭐야? 진짜 너무 암인데? 오른쪽 팀이 올라왔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 왼쪽은 이제 공격적인 정글러를 아 지금 안 됩니다. 지금 따프트 지금 완전 적석이라 가지고. 왼쪽 팀이 지금 잘한 거예요? 피지컬로 찍어 누르는데. 아 왼쪽 팀이 상다기가 까다로워요. 오른쪽 팀은 우리 그냥 투닥투닥 하면은 누가 더 잘 싸우나 자웅을 겨루는데 왼쪽 팀은 뭔가 숙촉찬 조합이 벌써 아까 이제 이지 조이 유미 조이 유미 아 상대 정글이 점수가 높을 때 상대하기 좋은 왼쪽 팀이 그 탱커를 배하고 이쪽은 딜러를 배하게 순당무님네 팀이시죠? 정글 잘하시는 분 왼쪽이 예 순당무 팀 선아랑님 선아랑님 오른쪽이 선아랑 팀 오른쪽 선아랑 오른쪽 과로사 왼쪽 순당무 팀 여러분도 이거 혹시 꼭 다 같이 봐야 되는 그런 건가요? 아니요 아니요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래요? 쉬실 분 쉬세요 그러면 저 청자분들과 함께 보고 오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도 그럴게 예 예 그렇습니다 아 제가 또 그러면은 오른쪽이 젤리네고 왼쪽이 와디드 네네? 네 맞습니다 왼쪽이 와디드 팀 오른쪽이 인간 젤리님 팀 그냥 NDS가 4-10이거든요? 그거 보고 판단하면 돼요 와 근데 오른쪽도 진짜 뚝심이 있다 좋아빠 진짜 그냥 꽝 붙어버리기 진짜 그냥 꽝 붙어버리기다 오른쪽도 뚝심이 볼리베어? 볼리베어 오 볼베 정글 많이 했어요 볼리베어 많이 했어요 볼베 정글 저는 자나 때에서 별로 안 생각합니다 오우 쉣 케인 소풍아니님이 볼베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다르킨으로 갈지 네. 이거 설마 네. 이거 설마 블루 케인 가가지고 이지리얼 암살? 조이 암살? 블루 케인 아 그 암? 네, 오 이거 재밌겠다 케인이 저 뭐야 조이 상대로 좋긴 하거든요 미국인 색깔로 구단하는구나 네, 우리는 다르킨은 뭡니까? 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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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인이 왜 좋은 거예요? 내장 파먹기 때문에? 정말 그게 뭐예요? 궁극기 말하는 네. 내장 파먹기에서 기생충 공격 네, 아 그게
조이가 원래 엄청나게 까다로운 챔피언인 게 원거리고 이동 속도도 빠르고 그런데 K는 이동 속도가 더 빠르고 원거리 더 원거리에서 붙어가지고 한 방에 죽이는 암살자형 K인이 할 수 있고 좀 탱커형 K인을 할 수가 있는데 암살자형 K인이 조이 이즈리얼을 참 잘 잡아요. 근데 이건 제 생각인데 이런 대회 레벨에서 그 암은 별로일 것 같고 아마 빨간색 할 것 같은데 상대 상체 탱커라서 저도 빨간색이지 않을까 생각은 하는데 좀 뭐라고 해야 돼 혼자서 1대 9 할 수 있는 느낌은 그 암. 재밌겠다 이거 이 경기. 파란색은 난이도 높아. 양쪽 다 그게 그 색깔이 확실하네요 그죠 양 팀 다. 네네 확실해요. 이게 좀 아쉬워요. NDS 팀이 원쪽은 이즈리얼을 살린 거 전 이거 정말로 감블러. 솔직히 말하면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도 않아요. 저 조합이 조이 이즈리얼 유미가 들어가서 난이도가 높아 보일 수도 있는데 특히 난이도가 오히려 더 쉬우면 쉬어도 어렵진 않을 거예요. 무는 게 오히려 더 어려울 것 같아요 오른쪽이. 근데 그래도 이즈리얼을 막 왼쪽이 이제 조이. 근데 이거 거리 확 붙여가지고 붙기만 하면 오른쪽이 훨씬 세죠. 네, 그렇다서 꽝 붙으면 오른쪽이 훨씬 세죠. 사이드로 돌아가지고 유미가 억제해요. 예? 그 들어가는 거를 예. 유미가 공으로 한번 억제시킬 수 있어요 들어온 애들한테. 아, 그 피아노 치기? 네, 안 돼. 그리고 이제 이즈리얼이 두 번 억제를 하죠. 뒤로 예. 점프하면서. 피아노 치기 짜증나. 예, 엄청 짜증나. 그 엄청 S급 궁이에요 S급 궁. 소나궁 할부잖아요 그거 그죠? 네 맞아요. 할부 소나궁. 저도 이게 약간 궁금해요. 이 관전 포인트가 뭐냐면 맞네. 개 같은 거. 그 앰비션 해설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냥 들어 누워서 반반만 갈지 아니면 오히려 볼베가 좀 애매한 거 같다. 바텀 찍어 누를지. 그러니까 바텀 쪽이 볼베가 좀 애매하죠. 그냥 잘해서 한 거 같아. 잘해서. 근데 저게 볼베가 진짜 애매하고 25분 이후에 진짜 쓸모없는 픽인데 초반 한정으로 올라프보다 센 정글 픽이라서 그냥 뭔가 저쪽 팀의 근거리 챔피언이 많으니까 갱킹으로 뜯어 누를 수 있는 자신감? 이런 아니야. 근데 그러다 실력화 났어. 그런 방향으로는 채울 수 없어. 선생님들하고 보니까 이게 재밌네. 한글러 가서 잘해요 지금? 900포인트 대 거의 빵포인트 대결이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요거 그 은비까비에서 막 북두도사랑 남두도사랑 해가지고 막 장기 구경하는 것 같아요. 인간들 하는 거. 내기하면서. 러너 해설도 막 시즌 초 잘하지 않으셨나요? 고마시네. 첫 판 자야로만 잘했고요. 그 다음 판 계속 잘려가지고 잘리지 좀 마라. 진짜 뭐하냐. 근데 이번 경기는 좀 예상을 못하겠다. 양 팀 다 좀 조합이 너무 확실해가지고 그냥 그 중에 조합을 더 잘 쓰는 팀이 이길 것 같다라는 느낌밖에 안 드네요. 매치포인트는 굉장히 많습니다. 과연 쉬워 보이는 건 왼쪽. 그러면 왼쪽이 이길 것 같아요. 얼마나 버텨낼 수 있을지 같은 건 쉬운 거 해야 됩니다. 전 처음에 잘 봐야 돼요. 난 잘 모르겠다. 이거 케인 변수 좀 커가지고 정글 실력차 감소하면은 변신 빨리 할 것 같은데. 뭐 드십니까? 유부 초밥이요. 아 맛있겠다. 오빠 하지 마세요. 저도요 형님. 저는 화장실이죠. 저도요. 배고파요. 과로사님 열받습니다. 아또 과로사 갑자기 네. 또 정색을 하게 되고 네. 아 이렇게 팀 분위기가 한 곳에서 굳어지면 정말 걷잡을 수 없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쵸. 저희는 네. 저는 이제 조합다. 지금 한국 몇 시에요? 키를 노려볼 10시 12분이요. 10시 12분에 요구첩을 어디서 났어요 형? 미리 시켜놨지. 또 누가 해준 줄 알고 저거 또. 아니거든. 다이아 원딜이잖아요. 첫대인데? 어딜 감히. 마 여기 딜리버리가 좋은 잘 되는 나라야. 이제 경기 준비 거의 다 끝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20 AMD 자본주의가 나은 내외 시즌 1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첫 경기가 마무리가 되고 두 번째 경기가 이제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딜리버리 좋아요 형 생각보다. 스페리아 먹는데. 보통 이제 제가 자주 시켜 먹는 레스토랑 이름이 서울 투푸라고 예. 서울 순두부 찌개를 파는 집인데 오. 순두부 세트를 시키면은 지금 달러 환율 계산하면 3만 원 정도가 나와요. 순두부 찌개 하나 그리고 3만 원. 닭 치킨 바베큐 닭 그릴 치킨 이런 게 나와요. 그리고 그걸 하면은 음식 가격이 한 3만 원 정도가 나오고 그리고 거기서 택스가 붙어요. 택스가 한 8천 원 정도 나오고 배달팀으로 한 6만 원 정도 나오고 거기다가 포스트메이트 이용비 뭐 이런 거 해가지고
한 2만 원 정도가 나와요. 얼마요? 5만 원 정도로. 와, 2만 원으로 부가세가 붙어가지고 5만 원 정도로 한 끼 시켜 먹을 수 있어요 여기서. 와, 노틸러스를 이용해서. 5만 원이면 한 끼 비싸니 비싸? 노틸러스 밥도 못 먹겠네. 이게 한식만 포함되는 게 아니고 다 그래요. 아유. 그래서 여기가 아, 그래서 맥도날드 이런 게 좀 아, 엄청 잘 들어가는 게 맥도날드는 배달료를 1달러 이렇게 받고 하니까 음식 가격도 좀 저렴하고. 그럼 빅맥 세트 이런 건 얼마예요? 제가 맥도날드를 안 먹어서 가격을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그 예전에 중국에서 일할 때 맥도날드에 대한 안 좋은 추억이 거기서 쌓여가지고 그리고 맥도날드를 아예 안 먹거든요. 왜요? 배탈을 너무 많이 배탈이 너무 많이 났어요. 아, 진짜요? 아, 우리는 개맛 시켜 먹던데. 나랑 쟤는 장난 없어. 그러니까 그게 맥도날드를 안 먹을 수가 없어 거기서. 먹을 때마다 배탈이 나니까. 아, 이게 막 팀원들이 다 한 게 아니고 제가 뭐 안 받는 게 좀 있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안 먹어. 우리는 KFC랑 맨날 먹었어. 아, 우리는 아 이거 너무 맛있다 이러면서 먹었는데. KFC 막 밥 있는 거. 도시락. 네 맞아요. 그거 뭐지? 그 형 그거 알죠? 그 가재 같은 거 되게 초코바단 거 무슨 되게 매콤한. 아 뭔지 알아요. 뭔지 알아요. 있는 거. 막 나 그거 엄청 많이 먹었어. 마라롱샤? 막 그런 거 같아. 마라롱샤 맞아요. 마라롱샤. 그거 엄청 많이 먹었는데 우리 팀 선수들이 그거 엄청 좋아해가지고 일주일에 한 두 번은 먹은 것 같아요. 그거랑 허거. 허거 참 많이 먹었어요. 저는 그냥 계란에 딱 비운 거 같아요. 계란도 근데 계란 프라이 해준다고 보면 기름에 막 달다 볶아가지고 예 향신료를 넣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해 먹었어요. 그거 토마토 계란. 토마토 계란. 토마토 계란탕. 토마토 계란탕. 그거 진짜 많이 먹었는데. 이크를 왜 못 샀냐? 난 유일하게 그냥... 제일 먹을만했어. 아 그것도 괜찮아요. 그 미역국 같은 그 떡국 같은 맛. 맑은 국에 김 있는 거. 근데 그냥 나중 가니까 다 맛있던데 나는. 나도 한 1년 차쯤 그 이름 나오기 전쯤은 다 그냥 괜찮게 먹었는데 미국 빠졌던 것 같아. 한 1년 전에는 아 여기는 피자가 왜 이렇게 짜? 페퍼로니 피자 이거 먹을 수 있는 거야? 이러다가 한 1년 쯤 되니까 와 미국이 누구지 알았는데 형이? 나 이거 뭐야 이거 무빙이 이렇게 마이크로야? 초빙가? 어렸어. 그리고 케인이 확실히 개뚱인 것도 맞고 초반에 네 맞아요. 전부리 케인이나 가능한 것도 있다. 우리 오른쪽 팀 전력으로 응원합시다 여러분. 네, 파이팅. 우리는 꽝 붙는 게 오히려 더 잘 나올 것 같아. 네 잘했죠. 다시 보겠습니다. 와 LT 나온 것도 스타기네. 아 저렇게 각도 좋았고 피해 주는 것도 좋았고 뭐야 이거 플레이도 잘 나오고 왼쪽 무빙? 아 4번 바만 가면은 티어 차이 감안하면 NDS가 2등인가? 예전에는 아유 전혀요. 아 티어가 어떻게 되는데 여기는? 실버 대 골든가? 실버 대 플레 아니에요? 골든가? 대각선에 못하지 않을까? 바텀을 좀 세게 가면 야 큰 차이야. 굉장히 큰 차이야 실버 대 골든건. 그래요? 자연스러워진 네. 것 같아요. 아직 레퍼즈님이 성이 없죠? 기분 좋게 앞서가고 있습니다. 응애사를 바텀 쪽으로 네, 제 기억으로는 전님도 약간 티오에 비해 잘하는 편으로 알고 있는데 너프 먹었잖아요. 아, 엄청 큰 너프 네. 그래요? 저번 대회 때 오더도 느낌이었어요. 잘 버티고 있습니다. 네. 사실 유미를 그냥 저번 대회 때 백도 오더 하셔가지고 아, 아 맞네? 그 당했구나 내가. 아 그래서 이런 기억이 남았지. 그리고 뭐 아예 못 너 반대편이었어? 그 슬픈 얘기하지 말자 재영아. 그 다음 게 우리예요 형님. 아 밀격하나 했더니 아 우리 슬... 분명 막 개잘하고 와 이거 이겼다 이겼다 했는데 갑자기 졌습니다 그러니까 하고 와가지고 어? 왜? 아 어? 어? 저 이걸 피대니까 끝났습니다 해서 아
아 이겼다 이러고 있었는데 졌습니다. 상대를 의식할 수도 있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의식이 되는데 오. 아 이번에 아. 박출견이는 맞지 않았습니다. 네. 허진호 저번에 안 불렀는지 볼배? 네. 미니언이 너무 많은 상태라 이거는 뒤쪽에 소풍환이 있어 때리는 것 같다. 비전으로 약간 지금 일부러 도발하는 거죠. 물로 와봐. 이렇게 그냥 바방가면 용의선력이 너무 좋아 보이는데? 네. 변신도 너무 늦고. 아 근데 Q를 안 찍어. 근데 저거 볼배 등에 있는 거 보조 배터리예요? 뭐예요? 아까 한번 맞췄어요. 맞췄어요. 못 눌렀었는데. 저 왜 꽂고 다녀? 생물, 저 곰 아니야? 자, 어 수명. 아, 배터리 맞습니다. 오니짱 주무세요. 수명. 와. 와. 확실히 미드 투톱권은 확실히 있습니다. 노플인데 저기 혼나진 않네. 유력의 순당부가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혼낼 줄 알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케인이라 움직이는 넘었네. 케인이라 안 났다. 어떻게 보면 좀 우위. 아, 저 조이 걸어다니는 거 우다다다 걸어다니는 거 너무 열받아. 안내 상황. 네, 그러니까 NDS 팀은 사실 미드 정글 싸움이 센 팀이다. 라고 했는데 좀 오히려. 네. 미드 정글 지금. 뭐 정글은 그래도 각경이 따라서 하겠죠. 네, 그렇죠. 나 벌써 두 개가 보여. 병 느끼시고. 그런 현수님이 하는 거에 대한 덕분에 오른 거예요. 오른. 만났어. 와, 이게 내가 들어왔어. 야, 조이 온다. 너무 좋아요. 자, 공짜 했었어요. 점점. 병캐. 아, 약간 아쉬웠어요. 체력이 많이 빠졌어요. 어, 위험해. 옆에 오가면 오히려 오히려 어, 너 다시 돌아올 거잖아. 어, 풀먹다. 와, 오히려. 하지만. 위로 이건 잡아야 돼. 맛있겠네. 근데 이거 옥장 네. 아니 프리치가 생각보다 그냥 벽 그 좀만 침착하게 벽이로 했으면 살았는데. 네. 아니야 우리 오른쪽 응원해야 된대. 아 우리는 오른쪽. 아 맞다 맞다 맞다. 저거 지금 벌써 어 오른쪽 챔피언 하잖아요. 저기 우리 무당탕 하면 되는. 본명이 슈진이야? 네, 전선수입니다. 아 죄송해요. 네. 아 제가 옥자 선수의 그 그렇게 본명 같은 거 너무 맞았나 봐요. 아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팀이래요. 아 죄송합니다. 너무 맞아가지고 머리가 깨져. 누가 먹은 것 같아요? 제가 진짜 많이 맞았어요. 누가 먹었었나? 깨져가지고. 아 죄송합니다. 남아 있어요. 아 근데 두 분도 모르시죠? 앞에 애기구나. 그런 줄 알았죠. 아, 저희는 계속 아니,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 줄 알았어요. 아 진짜요? 전이라고 알았는데 그냥 은근히 하이에나가 조이 상대로 실제로 투어 경기에서도 나온 적이 있거든요. 매번 안 먹히긴 했어요. 근데 나왔다는 것 자체가 선수들이 그 매치업이 뭔가 있으니까 썼다는 거 아니에요. 네. 여기서 이제 그걸 보여줄 수 있나. 아 근데 여기서 진짜 겨우 살아나갔고 케인이 아 그 매치업을 약간 조이가 좀 그 신난감이 없잖아 이유가 약간 대피의 유혹 딸피CC에 걸려가지고 아직까지 프로 경기에서 다이애나가 아, 조이 상대로 캐리하는 거는 한 번도 못 봤어요. 아쉽겠습니다. 뭐 정글 드래곤을 챙겨줬으니까 네. 네. 정글 문제도 좀 있는 것 같아. 케인이가 세게 나갈 수 없어. 그러면은 좀 네. 아 그리고 블리비어가 이럴 때 풀빼줄 것 같고 아, 근데 이제 방금 전에 저거 1대스로 어느 정도 따라잡았으니까 이제부터 또 다시 봐야지. 왜냐면 여기 용 잡고 만들었고. 그 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다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네, 이 정도면 상당히 네. 상당히 잘 풀린 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또 거기다가 아우 또 감블로 아. 이게 유미가 다 있고 또 오른이 업그레이드 해주는 상상을 하시는데 모데카이 여분 갑자기 토가 나와 지금 이 대회에서 모데카 사기긴 해 밥을 안 먹고 모데카이 여분 격분도 잘하세요 상상을 해봤는데 둘 다 탈 골드 탈 실버야 뭐야 약간 그런 느낌 아 둘 다 그런 느낌이에요 예 서포터가 올라오면 그런가 전력을 챙기는 플레이 네 충분도 같이 했어요. 이런 플레이를 어떻게 보면 필수적으로 해줘야 돼요. 그 대회에서 서로 그냥 변수 안 두나 그런 거 아니야? 아니 근데 인조부도 잘하세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이제 수면 날아갔어. 그러면은 장한테 물 키워는 제어팀이 없던가? 궁이 너무 좋았고 네. 그렇죠. 아 내장파 먹기. 아, 대신 우리 서포지 키워 상식 상관없는데 이번에는 아이고! 박약이! 아이고 뭐야 왜 들어갔죠? 어어어어 죽었다! 오히려 빠삐야 시작했다. 야 다이오니스 막 서로 막 엄청난데? 뭐 아 이거 이지리였다. 애쉬가 힘들었으면 그냥 했는데 까비. 힘들었으면 올라간 상황이었고 유미는 올라가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네. 애쉬가 죽었으면 대참사예요. 그렇죠. 원딜이 혼자 했었을 때. 네. 맞습니다. 자 여기서 바로사가 먼저 밀고 들어왔죠.
자, 이게... 오빠의 반격. 하지만 볼리베어 와주고. 볼리베어는 왜 들어간 거예요? 터져버렸어요. 네. 조이 살려주려고. 대신 죽은 거예요. 그리고 이거 왜 들어갔지? 아 너무 예측을 했네요. 네. 버러사님 좀 없었던 네. 것 같고. 버러사님 살았는데. 아 아니다 아니다 죽었다. 버러사님 죽었어요. 잘 빠졌. 아 여기 큐 맞아가지고 유미가 무조건 이 맞으니까 저기서. 아 큐 맞은 거구나 저기. 네. 버러사님 죽었어요 저기서. 자 이렇게 해서 2대 2로 팽팽하게 맞춰지고 있습니다. 야 진짜 팽팽한데요. 약간 저 글로벌도 100원 200원 차이 나거든요. 아, 이 팀은 정말 네. 매치 포인트가 워낙 많아서. 근데 그래도 저 뭐야 미드 쪽이 푸네요. 서포터 유틸 서포터 어른 쪽팀 입장에선 기분은 좋겠네. 그래도 낮은 실바가 모드 카이저 먹고 매치업 좋은 걸로 밀어붙이고 있으니까. 자 전령 소환해서 가루사에게 골드도 좀 챙겨줬고요. 지금 케인이 네. 좀 애매하긴 해요. 이지리얼 너무 잘 크고 있어서. 근데 NDS가 편해 보이긴 한다. 확실히 그 중반 단계에서 모대 궁변수가 너무 커서 모대 궁은 좀 취약해 조합이. 맞아요. 이게 솔직히 말하면은 레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오른쪽 조합이 좋아 보이고 쉬워 보이는데 그 쉽다는 게 정말 그 잘하는 기준으로 쉬운 거지 막 쉬운 건 아니라서. 이거 유미 너무 귀엽다. 이 카만이 들어가 있네. 그렇다고 뭐 엄청 불리해지고 뭐 그런 건 아니야. 어 미니언 좀 쳐주나 이러고 있었는데. 이쪽은 어 변수 덩어리들이 많다. 유민은 저 방석이 너무 얇아. 오 끌었어. 어 뒤에 불배 불배. 이거 일부러 그런 거 같은데. 마로사가 옵니다. 어 유민공 잘 들어가는데 이중공도 잘 들어가. 이렇게 안 되나? 아 이중공 말이도 없네. 조이도 없네. 앞으로 나가면 이중인데 이중아. 정화는 없지만 수비야! 아우! 나가면은 뭐가 될 것 같은데 이거? 와우! 저격총! 2대1 버텨내고 있는 도원입니다! 아 이쪽은 케인 오른쪽 아파 이거 아 케인 아, 일반인이구나? 아 케인 지금 그냥 그 게이지 파밍 게이지 파밍 만지고 가는 거 아 지금 가가지고 그냥 게이지 파밍 저거 사실 만질 때 탑이 좋아 네 저 모대 궁 상대방 타워 앞에서 쓰면은 타워가 공격해요? 네 공격해요. 부상이죠. 그렇죠. 네 공격 안 하면 사기죠. 자 다시 보겠습니다. 이거 네. 안 됐으면은 이제 너무 이제 그냥 무조건 같다 싶으니까 네, 너무 취했었어요. 네. 라쉬가 개사기. 이제 조이가 온다는 거를 너무 생각. 그래서 유미 지금 너무 잘 붙여가지고 이즈 유미. 근데 이거 이즈 추가 마지막에 안 맞아요. 짝. 아. 이제 곰도 궁 어떻게 들어갔으면 또 네, 너무나 많이 대참 상황 나올 뻔했다. 저격수 온다. 저격수. 저 NDS 팀 서포트는 티어가 어떻게 돼요? 저분도 아마 브론즈에서 실버 그 사이일 텐데. 좋아요. 네. 브론 NDS 서포트님은 실버예요. 실버인데 평은 골드 정도 된다는. 뭔가 자존심. 괜찮아요. 이제 신창민님은 거의 뭐 다이아급이니까. 무슨 말씀이십니까? 심창맨님은 아, 네. 최소 골드는 쳐줄 수 있죠. 경금 잡아둬가지고 정상 탐적 최소 플랫죠. 우도라 쳤는데 55 운술 대회에서 모르니 필요한 위치에 있는 거는 다이아급인 건 맞아요. 자, 미드 쪽 상황 다시 보겠습니다. 스나랑도 같이 들어가고 있는 모습이었는데요. 네. 타워 데미지가 한번 들어갔고 안타깝다 이거 날파리 이거 아 이거 날파리 막 정화버리고 도망가는 것 봐. 저 조이 우다다닥 뛰어가는 거 너무 열받아. 초반에 조금 정글이 도움을 준 것 때문에 너무 킹받아 좋게 시작한 것도 있었고 제 변신 언제 하지? 좋습니다. 아직 좀 못 맞아서 그러니까 에이지를 탕 치고 후회하고 있겠다 이거 얼마 전에 최고에서 케인이 나왔는데 덕분에 변신했다고 하더라 20분 언제라고 했는데 이즈리얼 한 발로만 가요 뭐야 했네? 오 좋다 좋다 지금 했으면 나쁘지 않다 괜찮은데 이 정도면 14분이면은 많이 갔네 조금 늦은 거예요 엠바타도 틀린다 대회 기준에서는 괜찮나요? 대회 기준에서야 대회 기준으로 괜찮은 편이죠 아 잘 안 보여가 나쁘지 않아 상대 되게 많아가지고 위쪽에 봤는데 아니었군요 상배지도 케인 됩니다. 이제부터 좀 시작이라고 얘기를 미드 바텀 실수를 많이 챙겼네요. 지금부터죠. LCS에서도 지금 나왔는데 24번 변신했어. 하지만 뒤쪽에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바로 24번 변신해가지고 세코도 얼마 전에 그랬네. 거의 뭐 머리카락을 야 이거 그냥 조이 못 건드리는데?
와 근데 이거 남의 팀 경기 보니까 재밌네. 자 노틸까지. 네. 네. 자, 올라오, 내가 오늘 그런 기분을 올려봤어. NDS가 유리한데. 어어어어 대기 대기 대기. 오 뒤로 올라옵니다. 풀 빠졌거든요 조이. 우다다다다. 다행이다 근데 좀잘 끌었어요. 유치가 너무 빠르다. 아 기생충? 기생충 파먹기? 살아오 그래도 전멸을 빼고 갔어요. 불쌍하다 블리베어. 실은 만들었습니다. 이게 정글러의 희생. 아, 대신 육고 있어. 우리 정글러들. 네, 게임 플레이를 잘 뻔한 거네. 오, 이거라면 뭐해? 이거 좀 잘한다. 이겨라 이겨라. 레다심 팀이 강쟁이 씨를 많이 고소 풀려나가지고. 그냥 가고 있습니다. 괜찮네, 저 포킹 조합에. 오, 어, 죽은 거 같아. 이번엔 상대방 쳤습니다. 이번에 쳤어. 아, 근데 뭐가 자꾸 와요. 아, 이게 잠깐만. 잠깐 잡아. 와, 파워를 잡고. 아, 이거 노틸 먹고. 아 그래도 그래 다행인 거 이 조이는 때리면 죽는 조이다. 뭐만 하면 노트 아직 그 어, 아직 터치가 안 되는 레벨의 조이는 아니에요. 때리면 죽일 수는 있어 보니까. 이거 이거 프로 단계에서는 진짜 온갖 쇼를 하면서 안 죽나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챔피언이에요. 아, 저런 거 스킬샷 다 그 궁으로 씹고요. 찍고 피하고 전멸 막 지구면서 스펙 다 죽고 막, 막 점프 세 번씩 하면서 막 말도 안 돼요. 다른 라인 다 재우고 막. 아 제가 그 롤 대회를 안 봐가지고 조이 잘하는 조이를 몰라가지고. 네. 한번 봐야겠네. 몰라도 돼요? 보면 그냥 더 꼬이나? 잘하는 괜히 무서울 수 있어. 잘하는 조이에서 보면은 괜히 무서워요. 너무 파이트해요. 그럼 프로 레벨에서도 밴을 많이 하나요? 조이 같은 건? 네. 많이 하죠. 어. 간블러도 위쪽까지 올라왔어요. 틀렸어 또. 나 줄 세고. 곰. 오오오오. 따구리. 아. 개구리가 몸에서 박 나왔어. 이거 그거네. 왼쪽 팀 우리 스크린 할 때 몸치는 거 되게 잘했잖아. 지금 살 거네. 제일 만만하니까. 살 수 있나요? 볼리 살 수 있나요? 볼리베어 또 죽어요. 죽어서 나왔어요. 죽어서 나오는. 야 모데카리 너 사기야. 죽었다. 어 뭐야? 저리가 내가 오른 궁 있는데. 아 눈을 뭐 안 되나? 아 근데 조이. 어 궁목수 하나. 내장 파먹기. 할 수 있나요? 아 궁목수 죽었어. 궁 너무 늦게 썼어. 와 완전히 난타. 이제 아무나 할 수 있는데? 성장. 안 망하지 않는다. 와 모데카리 살고 모데카리 잘했다. 어 하나 기생충. 이거 할 만한데? 이거 유미 달려 있어서. 아, 아, 어, 이거 애초에 오른 궁 썼으면 큰일 났어, 애초에. 아우! 허진우. 아, 근데 모데카이저 저거 매 궁 타이밍마다 그거잖아요. 그 뭐지? 조냐잖아요. 공격 조냐. 아, 그쵸. 너무 사기야, 저거. 좋아요. 따쉬가 약간 패기. 모델 사기 맞죠? 좋아요. 확실히 그 내가 아까 채명한테 둘러싸였는데 그냥. 아 근데 이게 궁각을 보다가 자기 위치랑 피를 못 본 거예요. 봐봐 이거 봐봐. 모델 딱 오자마자 이거 확실히 그때도 느낀 건데 권력 드래곤 전에 뭉치는거 엄청 잘한 이거 봐 이거 봐. 원래 죽어야 되는데 순서 너무 잘해줬죠. 볼리베어 데려가면서 올 시간 다들 다 기다렸잖아. 죽지도 않았어요. 여기서 버텨줍니다. 이거 전령 잡고 나온 게 뭐가 뭔지 아니죠? 네 먹었는데 먹은 거 같아요. 몰랐는데 아무도 안 죽었죠. 아무도 암탄생으로 먹었나 본데. 네 그니까 옆에 동그라미로. 아 여기서 이제 빌더들의 약간 피지컬 싸움. 더운이 여기서 이렇게 아 진짜 뿔필이 벌써 쏟았으면 달랐을 것 같은데. 모데카이저 했으면 다 터졌다 이거. 잘 잡는데 저런 약간 원거리들한테는 이게 이미도 너프가 됐는데 넘다가 이게 끊겨갖고 상대가 압박을 못하니까 막 이지카르마 이런 거로 저 방석이 너무 열받아. 네. 네. 제가 생각할 때는 이즈리얼이 1킬 1킬 먹고 우리 내일 유미는 크게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다른 거 저 노모고 제만 제 이지만 좀 우리가 방향을 어차피 싸우면은 우리가 침착맨님이 또 싸움은 잘하시니까 의미가 큰 게 그냥 LC 빼고는 LC 빼고는 아 저 뭐야 이즈 빼고는 울면 다 죽일 수 있거든요. 유미 조합이 글로벌 골드는 근데 오늘 라인전에서 뭐 별 소득이 없었네요. 아 근데 뭐 그 움직임이 전혀 없어요. 3킬, 3킬 먹어 놓은 상태고요. 그게 상대방이 안 죽어주려고 라인전에서 이득을 잘 못 보셨는데 그 대신 침착맨님이 계속 미드 봐주고 로밍 해주고 시야 지워주고 해가지고 상대방 입장에서는 어? 걔네 소포스 왜 계속 불러야하는데 너네는 왜 아무것도 못 참? 이런 느낌이 되는 거예요. 업그레이드 해주고 근데 백설량님이 그거를 2대1로 잘 해줬네요. 아까 막 LC 궁 날라오는데 막 무빙으로 피하고 그랬어요.
머리가 아픕니다. 네. 정말 그 아까 우리가 시기르 베이가 마지막에 두 개를 좀 크게 뽑아가지고 잘 버티거든요. 그런 애들이 모텔이 이니시 걸어요. 시기르도 되게 좋았고 쫓아가다가 이즈리얼한테 몇 대씩 맞고 궁 긁히면은 갑자기 오 정신 차리고 우리가 비행력 벌써 사용이네. 한두 명씩 다 잡히네. 빨려 들어가서 이즈리얼한테 그러네. 농락당하는 약간 그 올리베어가 쌍배님 룰을 해가지고 욕만 열심히 쳤어. 5%. 과몰입형에서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케인이 좀 완전히 완전 그 양학 챔피언이긴 한데 초반 8분 10분이 너무 약해가지고 이번 두 개는 두고 시작하는 거랑 보통 그냥 정글 카사딘 있잖아. 정글 카사딘 카사딘보다 나중에 그렇게 써요? 저게? 쌩이 세요. 엄청 단단하고 엄청 안 죽어요. 잘 안 쓰더라고요. 백스 다른 거는 쟤는 정글러인데 약하면 팀이 힘들거든요. 팀게임이고 팀이니까. 와 점을 뺐어요. 한번 뒤쪽으로 빼고요. 그러니까 막상 저거 블라디궁이랑 엄청 헷갈리네. 네, 그니까 좋게 생각했어요. 벽타고 다니는 거예요. 잘하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왜냐면 저거 나와서 키형 실시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상대 정글 블라디궁 할 때 네. 서포터 아, 언제 블라디궁 맞았어요. 이러면서 막 얼마 전에 한번 했어 그 반도궁 관문을 잘못 깔았는데 내가 그 생각 없었어. 아니 설마 프로 관문을 잘못 깔 수가 있나 이 생각해가지고 아예 생각을 안 했어. 그 영상 봤어요. 어 프로가 그걸 잘못 깔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나 순간적으로 상황에서 아니지 와 미친 뭐야 와 이거 충분했지 태 먹겠네 생각 들죠 이거 진짜 콤보도 막 콤보 넣었는데 그냥 저렇게 다 아, 사세요 진짜 미드 조이는. 1차 포탑은 솔직히 밀어내고요. 따이오님 아까 그거 조이 데미지 받고 실제 인간이 데미지 받은 것처럼 움찔했어요. 0.5초 진짜. 무슨 에바에 탄 신지처럼 나오는 게 KD만 막 그럴 수 있지. 네, 딱 그렇게 되네요. 현실 인간한테 충격이 가해졌어. 너무 세서 해가 답이다. 나도 깜짝 놀랐어. 저거 뭐야. 공교롭게 두 선수가 킬도 잘 챙겨갖고 네. 좋은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뭐 NDS 나이나 돈야 잘 쓰면 한타 이길만 한데 좀 약간 케인만 믿어야 되는데 저 케인이 과연 이즈리얼 그 다이애나도 솔랭에서 조금 유행했었잖아요. 아니 거기 한국 서버는 어떻게 모르는데 했어요. 약간 살짝 한번 유행했었는데 그때마다 느낀 게 다이애나가 그 다인국 맞추고 들어오면 진짜 한타 파괴력이 네. 좋긴 하더라. 그래서 이제 저게 근데 아마 한국은 그것 때문에 도 안 나요 향로? 네. 죽이기는 쉽진 않아 보이고. 아, 예. 그 향로 그 2였나 뭐 그거? 네. 변수? 이런 더블로 아무튼 네. 향로 2 거 맞아요. 그것 때문에. 와! 아, 조이도 이게 플래시 아프 빠지네. 그냥 빠지는 것도 아니에요. 항상 이렇게 빠졌다가 한 대 한 대. 이걸 조이 써 가지고 이길만 하네. 안 돼. 아, 좀 더 가만히 있지. 노틸이 없었군요. 얼마나 일단 저거 맞췄어. 조이. 내장 파먹기. 아, 내장 파먹기 성공. 야, 이거 너무 잘 싸운다. 못 잡아 이렇게. 이때 상태죠. 카플로. 의도치 않게 빠졌대. 진짜 대박인 게 제대로 파먹었어. 드래곤 타이밍에. 뭐야? 이거 모데카이저도 괜찮습니다. 따윤이 과감하게 안으로 들어간 거 너무 좋았어. 상대 정글 시야를 장악하러 와, 맞네요, 맞네요. 들어가서 자연스럽게 터지더니 드래곤 시야. 뭐지? 내가 방금 윤미 전멸을 본 건가? 아, 예. 진짜 머리가 좋은 게 이쪽 시야. 아니야 안 들고 있어. 조이한테 괴롭힘 당해요. 그렇죠. 스틸로 당할 수 있거든요. 제가.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NDS가 제압핀도 다 챙겨갔고요. 케인 중도 나가면 못 뛰겠는데. 그 전멸을 빼놓는 걸로 시작으로. 여기 이 그림 여기서 사실 애쉬가 먼저 쏘는 게 맞는데 케인이 먼저 들어가서 설계가 와 애쉬가 들어갔어. 설계의 승리입니다. 여기서 전멸 조이를 딱 잡았더니 전멸에서 내장 파먹기에서 벽 뒤에서 두다닥쿠 말뚝들 말뚝들 이게 딜러 하나만 잡으면은 나머지 하나 모델가 마크하면 돼가지고 케인이 못 죽는 게임이 될 수 있어요. 아, 케인 죽나? 위로 가네. 그 케인 죽네. 아, 그래도 유리가 됐어. 다행이다. 그렇지. 받아들이지 그냥. 와, 퀴어 죽네. 어떻게 보면 야, 죽기 어려운 게임인데 죽었네. 아, 이거 형이 대단한 거 같아요. 4분 뒤에 딜러 오거든요. 근데 저거 이제 NDS 팀이 나머지 용을 다 먹지 않아 이래. 아, 바다용 병원이거든요. 그렇게 그게 이제 승리 아마 그래서 준 게 아닐까? 웬만하면 안 죽겠다 싶어 가지고 플레이가 좋은 거 같은데. 드래곤 형이 죽인 거 아니에요? 싸움을 열어서 네. 좀 리스크가 없을 때 드래곤 근데 중무 안 가고 가엔 가네. 그럴 때 싸움을 계속 해서 돈을 많이 벌어놔야 됩니다. 가서 물어봐요 형이. 와, 따윤이.
그 저 한 끗 차이. 근데 조이 저쪽 잘하는 거 알았는데 왜 풀어줬을까요? 업그레이드된 상태입니다. 그렇습니다. 어, 업그레이드를 네, 해줬네요. 다이애나로 중무를 된다고 생각했나 봐요. 어차피 실제로 그게 데이터 먹게 유명하고 길로 몰락을 가겠다. 어, 괜찮은 패턴인 거 같아. 이게 그 솔로에서 다이애나가 주브이를 상대로 나온 전적이 좀 많아요. 이슈가 돼서 이번에 가지고 뭔가 자신 있는 매첩 그런 거였던 거 같은데. 그리고 저기 한 가지 문제가 다이애나 플러스 센 정글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다이애나 플러스 케인이라 그게 좀 처음에 많이 꼬였던 것 같아요. 아, 채팅창이 나왔는데 아리가 더 까다로워서 스크림에 할 때 조이는 할만 해가지고 풀었다고 하네요. 지금 좋다. 좋다 열려있는데 너무 많이 맞았거든요. 스쿠아니? 따유디! 와, 아, 스쿠아니, 스쿠아니. 아! 이거 케인이 맞으면 전슈진? 전슈진 몰렸어. 아무도 안 지켜줘. 말뚝딜. 와, 빗나갔어. 와, 끝났다, 끝났다. 커서 딜에서 아무것도 안 맞았어. 무빙을 안 해. 루아 잘한다. 루아 잘한다. 지금 조금은 케인판이지 이거. 깽! 3대3인데 이거? 이기겠는데? 파란색이? 근데 어? 이지윤이가 어? 힘이 좋습니다 이거 아 올라갔어 아 안돼 안돼 아 이거 다르키의 날 어 다르키! 다르키 날 맞아가지고 좋았다 아 마지막 이지윤이 저거 근데 이거 아 맞았다 아 이지윤이 근데 사기캐 차이가 납니다 와우 잡았다는 게임입니다 와 이게 애쉬가 눈에 띄긴 했는데 케인이 다 했어 에어건 다 맞춰가지고 살짝 고민한 것 같은데 그리고 누가 먹을래 저거 쪼기가 막발로 애쉬 노숙인이 좀 컸다 근데 이게 원래 첫발에 애쉬가 죽어야 되는데 그걸 대신 맞아줬어 자 여기서 이거 케인이 진짜 엄청 다 했는데 이거 골베한테 이거 딱 나오면서 맞아주면 원래 맞는 건데 그러네 어 저거 막아서 살았어 원래 끝났는데 다 했어 피가 없으면 딜할 생각을 못 하는 건 살리고 쳐가지고 도빙 안 해서 살았어 와 저걸 노려서 막아준 것 같진 않고 그냥 나온 것 같긴 한데 어 잠깐만 어? 바로를 치고 있어 아 이거 너무 세요 스마 스마 바로 어? 와우 잠깐다 잠깐 풀이었어 아 잠깐만 이거 이지를 생겼죠 저거 괜찮아 바론이랑 3킬이랑 기분이 좋진 않은데 근데 이거 너무 좋은데요 빨간 팀이 올라가는 게 좋아요 확실히? 에? 빨간 팀이 올라가는 게 좋아요 확실히? 잘하는데? 네 아 두 팀 더 잘하는데 우리는 덜카다라고요 네, 우리는 그냥 정정당당하게 붙어가지고 싸워서 투닥투닥하는 게 더 승률이 높을 것 같아요. 우리 막 조이 이지리얼 이런 거 하면 딱 눈에 보여. 지금 백설량님 막 그 포킹 맞고 눈 돌아가가지고 이거 어떡하지 하다가 쌍팬님이 보라도 좀 해봐요 하면서 결정을 좀 떠넘기다가 침착비님이 자 우리 이렇게 트라이앵글을 만들어서 이렇게 할 거였는데 포킹 맞아서 그게 밀리는 거야. 우리가 포킹 그런 것까지 밝혀주진 않았다. 가지고 어떡하죠? 하고 끝나는 게 딱 눈에 보여가지고 포킹 대응이 심화 과정이군요. 정신 못 차리고 네네. 포킹 그거 쌍벤이 알아요. 지고 싶어도 지기 힘들다는 거 알아요. 아 알아요? 네 예전에 했어요. 그럼 블루가 올라가면은 쌍벤님한테 포킹 전담반 뿌려가지고 하면 되겠네요. 안돼 예전에 한 거기 때문에 그거는 무효입니다. 아 근데 예전에 했는데 까먹었을 수도 있어요. 어 유통기한 지나가서 안 돼. 그럼 내일 잠깐 하면 안 되나? 그리고 그게 포킹은 그 개개인들 이해도가 다 중요한 거라서 그건 맞아요. 원딜 상대로 이 정도로 한다라는 거 절대 야, 그 딱 봐도 눈에 보였다. 채원님이 딱 이제 포킹 상대라니까 우리 물어야 돼 물어야 되는데 우리 팀 챔피언 막 가랭 트런들이야 절도 물어 해가지고 죽었는데 한 딱 지고 나서 결국 하는 말 우리 원딜을 좀 지켰어야 됐나? 아 그렇게 끝날 거예요. 아, 분명히 딱 눈에 보이기 때문에 정답을 했는데 정답을 못 풀어서 오답으로 가는 그렇죠 절대 안 돼요 진짜 오죠 이러면 바로 사도 오 이거 구도 내가 골반 내려가고 먹는 게 잘할 것 같습니다 손톱다 오 오른구 세 개 조이도 끌려갔어 어 조이 끌려갔다 잠깐만 어 조이 끌려갔다 아 다이애나 다이애나 잘 들어왔다 자 더블킬 만들어냈고 자 이런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빨간 팀 이겼다 야 근데 와 이걸 사룡 싸우는데 스마를 썼나 보네 저런 전술 네. 아니 이거... 바로 뺏기고 용 뺏겼네 이거 잡아다면 잡아다리 잡아다리 이제 유미가 가다 유미를 또 아 저 피차는 거 봐 지금 봐 지금 하는 거 봐 지금도 개혁경대 데려가다 안 죽어 와 저거 앞으로 안 갔으면은 다 잡았을 것 같은데 게임은
진짜 그냥 뒤로 계속 갈 거면 저기서 그냥 결정한 거 네. 같아요. 그냥 하나 잡고 죽자. 네. 그냥 보통 저 아, 근데 불멘보다 좋은 픽이 없었을까? 돌베가 너무 이렇게 중간에 든든한데. 좋았는데요. 네. 돌베가 진짜 괜찮았네요. 시작했는데 너무 이제 스노우볼 챔프라서 다이애나즈 뒤에 돌아가는 거 봐. 근데 돌베로 이길킹해서 이득 좀 봤으니까 저는 볼리비어는 조이한테 강탈 썼어요. 할 거 했다고 봅니다. 근데 볼리비아가 자나테 같은 비비는 싸움에서 좀 별로라 가지고. 12. 조이 자나테 몸 부비 서로 비비는 게 거의 다수잖아. 탄탄한. 예. 아 뭔가 킬은 이거는 진짜 되는 게임. 이건 진짜 되는 게임. 아 너무 열받아 걸어다니는 거 봐. 순나랑님 주무실 때 이거 엄청 할 것 같은데. 와. 내가 케인이 그때 했어. 저 우다다다 걸어가는 게 있는데 저 언제 하지? 게임이 아무래요. 그 빨라지면 하는 게 빨라지. 아 그 넥서스에서 출발할 때요? 차이가 너무나 많이 나고 있어. 네 그럴 때나 뭐 W였으면 이속 올라가는데. 아 한다. 아. 하나. 유미가 이속 올려주거나. 여기가 요즘 코다가 뛰어가는 거. 여기가 좀 더 좋은 거 같다. 이 집 잘하네. 아라레 런. 여기 좀 잘하네. 요즘 사람들이 그거 알까요? 아라레. 이게 유미할 때 팁입니다. 잘하는 친구를 아라레가 주먹으로 꽝 치면 지고 반으로 갈라지잖아. 솔랭이 때. 야, 한규 몰라? 약간 하는 거 봤을 때 아, 몰라. 독타 슬럼프 몰라? 독타 슬럼프 몰라요? 얼추 본 적은 있는 거 같아요. 조삼명 선생님. 정확하게 조이가 지금 명작이 슬럼프를 몰라. 근데 지금 보니까 좀 못 보겠더라고. 드래곤볼은 지금 봐도 재밌는데 바로 갈아탔죠. 해방 해방. 그때는 진짜 재밌었는데. 그리고 이제 주인의 근데 이거 오른쪽 팀이 싸움을 어떻게 하려나 이제 와우 저쪽 왼쪽이 존버하면은 순강무 선수가 무빙이 이거 오른쪽 팀 이제 기다려야 돼요 장르 나올 때까지 파이팅 나간다 이거 우리가 내일 볼 장르 우리의 모습이죠 이거 트라이글 우리의 모습이에요. 녹아버립니다. 돌리베어가 점프하는 안달아 이지리를 안달아. 힘차게. 바다영원 때문에 이게 발이 안 나온다. 저 허진우 선수가 진짜 잘합니다. 중도 아닌데 안달아. 지금 보이지 않는 그골차 15,000골. 예상파 먹다. 이지리 얼굴 그냥 볼 것도 없어. 너무 재밌어. 게임 계속 하고 싶을 거예요. 아 그냥 이대로 안 끝났으면 좋겠다. 무빙 예상했어. 이거는 뭐야 가만히 있어서 도피해야 돼 오늘. 이게 또 합하게만 하면은 와 바다영원 오른 오른 역겹지 바다영원 합칙 있나요? 합칙 안되나? 킬 어 끝이었어 궁은 빗나갔어 솔킬 여기까지 봤네 철개 담당 그래도 키는 만들어냈습니다. 솔킬이었으면은 이제 좀 이상해지죠? 좀 이상해집니다 느낌이 좀 분위기가 영도 영으로. 아 저 허진우 선수가 딜을 진짜 우겨놓거든요 나중에. 골드가 다이아 미드를 솔킬 단다 하는 영도 영으로. 여기 치명한 감소가 없는 게 맞죠 지금? 예? 네 없어요. 이거는 NGS 못 이기는데 그럼. 일단 해설자 아니, 물려도 막 침착하게 딜이 꾸역꾸역 넣어가지고. 그걸 각을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애쉬 공으로. 무조건 한 명을 치 공받고 시작해도 쫓겠는데 베스트죠 맞추고 시작해도 뛰어가는 첫 번 볼백 앞에서 죽으면 이기지 않을까? 네. 제가 봤을 때 그냥 이즈리얼이 악대시하고 시작해도 이길 것 같아요. 저 피가 또 이세기 피가 안가요? 살아있으면은 이세기 피가 안가요? 좋을 수 있어 차라리 이렇게 이즈한테 긁히고 시작하면 앞비전 뒤풀로 문니시 한 다음에 그러니까 아예 싹 다 끌어당겨가지고 유미로 궁 한번 뿌리고 투원도 있네 정화에다가 네 숙도의 정화라 장로 때 뭐 중요한 거 거의 없는데? 리칼도가 지금 가는 것 같은데? 조이가 맞나? 이쪽도 뭐 못할 거 그러네 지금 케인이 지금 컨디션 상당히 좋거든요 안전지 너무 많다 괜찮아요 저는 저 티어 미카엘은 믿지 않습니다 저 티어 우열 드래곤 때문에 아 맞다 하필이면 또 아 맞다 미카엘 아 맞다 나 미카엘 있었는데 저는 아 맞다 쓰면 되는데 이제 시간 3초 3초 지났네요 미카엘이 누가 갔어요? 유미요 가는 것 같아요 아, 네. 가는 중이에 미카엘이 그 다른 사람 CC 풀어주는 거죠? 네, 만화를 잘 안 써요 네 맞아요 바다형까지 써서 한 번도 안 봐가지고 그런 것도 있네 만화가 차서 지금은 필요 없어 보이긴 해요 이지가 죽고 싶어도 죽기가 어려운 게임이라 마젠템을 이제 또 아이템 트리도 죽으려고 게임을 해도 죽기 어려울 거예요 이건 그냥 유미 딜 템으로 될 것 같은데 억울할 만은 해요 아 너무 억울하죠 다이애나 돌아가고 내장 파먹기 하고 해도 안 돼요? 강타가 없을 때 걔네들은 특히 케인은 딜을 잘 못 죽여요
바로 쟤는 탱크 담당 1층이에요. 바로 쳐도 빨라 안 나니까 막 쳐도 돼요. 탱크 담당 1층. 네. 우와 저거 우리 팀이 당할 거. 주위 딜이 너무나 강력하고요. 저 맞고 시작하지. 어떻게 해야 돼요? 미친 뭐냐고 뺏었고 내장 파먹기 들어가면서 이지그한테 내장 파먹기 들어가면서 중요할까? 아 근데 피가 찹니다. 피가 차요. 아 죽어. 맞아. 못하고 죽어 이지가. 오 이지가 죽네. 에이씨 프리딜. 아 근데 이게 우다다다다다 우다다다. 군대를 강하게 하고 도망가기. 군대 강하게 하기. 아아 갈렸다 갈렸다. 둘 중 하나 죽는다. 날라옵니다 템포알. 갑자기 애쉬놀이나? 땅속에 들어가기. 와 살았어. 오. 어 이거 이게 장로? 장로 친다. 장로까지 안 내려버렸어. 전 아니 이래. 없을 거예요. 와 이. 이건 근데 나쁘지 않은데? 이 정도면? 바로 뺏어버려. 최선의 교환이었죠. 최선의 교환. 이거 근데 이지율이 바론 딜해줘가지고. 나 근데 바론이 없는 게임도 그렇게 좋은 거 같은 거 같아. 바론거리가 있는 게 좋은데 NDS가. 장로 있잖아 지금. 장로는 좀 약간 그 일반적이지 않은 리셋도 많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아. 졸라 아프기도 하고. 이거 그거 아니었으면 아니, 이겼죠. 공들 많이 들어간다. 바다용 아니었으면 저 우다다 죽었죠. 아니 저 바다용. 반피로 시작했는데 바다용 없었으면은 네. 조이까지만 잡고 아, 이지리얼은 그래도 안 좋을 것 같아. 어, 뭐야? 장대가 아니에요. 이런 장도 뺏기겠는데? 이게 마지막 이 나의 미래구나 저거. 누군가 잘려버리면 범인이 그 확률이 높아. 아니야, 네. 마지막이야. 아 이게 너무 아쉽네. 이게 흰성민님 같이 나가 아군이랑. 우리 팀은 저기서 이제 쌍배님이 뒤에 있죠. 인베스 팀은 완벽. 이인상각 이인상각 쌍배류 이인상각. 네, 근데 쌍배 위험해 소리 지르잖아 또 막. 아, 같이 가야 된다고 해서 자꾸 제 똥구멍 냄새 맡으면서 가요 자꾸. 진짜 극혐입니다. 아니 좀 떨어져서 가도 되는데 완전 밀착해가지고 무슨 인간 진해도 아니고. 근데 안 치네. 안 치네? 이런 좀 위험하다 생각했나 봐. 이러면은 햄 나오는 거 콜 됐나? 이러면은 시야 다 장악한 다음에 기다렸다가 칵 물을 수 있겠네요. 저기 칵 무는 조합이니까.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근데 칵 물어도 안 죽을 것 같은데. 근데 그렇게 해야 이길 수 있어. 이게 라인 네. 상황이 우리가 저 물어야 돼. 빨간색이 좋으니까 미드 쫙 밀고 지금 수운을요. 시야 다 걷어낸 다음에 매복을 한 후에 확인하러 올 때 칵 그냥 수운 필요 없다. 네, 맞아요. 그게 정답이죠. 와, 이거 이렇게 해도 이지리얼이 피해도 확률이 높지 않다. 아... 전멸이 없으니까 어떻게든 물고 저 이지리얼이 실수를 하기를 바라면 돼요. 네. 어, 도네. 어, 조이. 어, 조이. 이거 좋은데? 오! 여기서 자르면. 오! 자, 구. 아! 그리고 내장 파먹기 됐다. 근데 이러면? 오? 어? 야, 이거는 잘 먹었네요. 내장 밑으로 쭉 밑으로 쭉. 그렇죠. 형이 진짜 좋아요. 지금. 네, 에이다? 되게 허무하게 죽었네. 어, 왜 이거? 뭐지? 왜? 뭐예요? 왜? 진짜 탱크. 어, 왜 이걸 잡아야지. 집에 가서 탱크 타고 올려나 봐. 뭐 뭐야 이거? 왜? 아, 아쉽다 이거. 아예 너 텔로 올라갔는데 이게 진짜 4대 올렸을 때 어? 싸운다고? 공격 진신 택시타기인데 저거? 유력 유한? 잠깐 이지리얼이 뭐라 이지리얼 이거 한 번만 어떻게 한 번만 이지리얼한테 스킬 들어가면은 억제기를 밀고 장로까지 쭉하면 승부를 봐도 괜찮아. 아, 처음은 이거 장로 때 모델카이저가 볼리한테 궁 쓰고 먹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나서 어찌어찌하다가 랜덤 데미지로 이지를 잡는 거임. 매복 좋다. 저거 좋다. 근데 와드가 저기 아 와드 지금 와드 있어서 아 딱 걸렸네. 와드 매복이 안 돼. 와드 있는데. 친구님 제가 나간 거 항상 모색지 치우고 흑적지에다가 핑크를 박아요. 아까 한번 놓쳤어요. 네 맞아. 바로 속에 순간부터 나왔어요. 아 이거 약간 지금 모색지를 지우고 매복해야 돼. 거기다가 조이까지 태우고 일단 뭐야 이거 야 이러면 그냥 다시 돌아간 거 같은데. 이러면 이거 엘더 등뛰고 칠만하지 않나? 칠만했는데 이러면 쟤네가 치면은 안 친다. 다행이다. 이러면 다시 용의 세력이 유리해진 것 같은데. 그 시간에 네. 조이 딴 게 안 굴러갔네요. 아쉽네요. 네, 아 저 뿌싱 붙였다 저거. 저거 동그라미. 근데 제가 봤을 때 지금 한 번 더 그냥 저거 엘더 저 장로 한번 쳐야 돼요. 어. 쳐서 계속 불러야 돼 그냥. 미드 밀고 바텀 밀려 있고
비키면은 바텀은 밀리니까. 제가 네, 바텀이 슈퍼 미니언이 나오니까 그냥 쳐가지고 불러야 돼요. 눌러가지고 볼리베어는 모데카이 때문에 강타를 못 써요. 엘더는 거의 확정으로 먹을 수가 있어요. 아, 정글이 3대천인데 게임이 뭔가 유격. 그리고 그 저 포킹 있잖아요. 조이 예. 날라오는 거랑 이지레 날라오는 거. 그걸 엘더가 또 막아줄 수가 있어요. 아, 엘더 뒤에서 엘더를 방패로 삼아서. 엘더가 더 약하니까 딜이. 뭐 지금 두고 그쵸. 있기 때문에 시간대 먹는 거 좀 오 노립니다. 소크만이 볼배 오 안 쓰는데도 잡히고 어 전멸 빠졌어. 바로 빠진다. 하지만 그 사람 다시 알다. 막아줘 앞에서 막아줘. 유지력 때문에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안 돼 안 돼. 카플로 어, 막아주고. 유지력 차이 너무 많이 나. 좋아. 모데가 잘 못했어. 모데가 빠졌습니다. 근데 이제 어 이제 먹으면 안 되는데 이제 죽었어. 이제한테 죽었어. 이제 먹고 싶어. 못 차는 거 봐. 아 근데 스턴템이 하나도 없는 게 좀 크다. 이길 각이 안 나온다 그것 때문에. 이길 수 있는 각도 안 나온다. 조졌어. 너무 잘하는데요. 예.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미래인가요? 네. 아니요. 아,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는 침참이 지금 정답을 뽑았다. 아까 말씀하신 와중. 어 뭐야? 오, 너무 까다롭다 진짜. 그리고 제가 보니까 이즈미가 너무 건재해서 제가 보니까 이 왼쪽 분들이 뭐 라인연도 좋고 뭐 좋았고 까다롭게 확보하는데 상단력이 막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와 너무 치열한데 그걸 쌍타 지켰어요. 그래서 집에 가는 판단 해가지고 네. 사실 뭐 판단을 얘기하면은 뭐 우리도 오늘 이렇게 깔끔하지 않았으니까 뭐 그렇긴 한데 아니지 전 그걸 생각해야지.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 우리 팀에도 문제가 있지만 쟤네는 우리보다 더 심각할 것이다. 달려갑니다. 자 이거 애쉬공 근데 그거는 저 이제 좀 근거 없는 그거 아니에요? 심각할 것이다. 막아낼 수 있을지 근자가? 거의 다 다른 거 애쉬공으로 만약에 스피드한다면 그렇게 하면 기분은 좋아지니까요. 기분은 좋아지니까. 오! 걸기! 따야 돼, 따야 돼! 좋아! 어, 이즈리얼을! 여기 쳐? 아닌가요? 어, 잡았다. 오른, 근데 이거 팍치기가 너무 세! 아, 장소 스팸쇼. 아니, 아니, 근데 괜찮은데요? 일단은. 여기서 다 잡고 지금 볼 빼고 장로 다 지워지는 거 아닌가요? 진짜 그 눈 잡고 만약에 바텀 끝내러 가면 근데 소풍한테 왔어요. 바텀 달려 아, 맞다. 끝난 건데. 이 천번에 한번 천번에 한번 올까 말까 이지리얼을 잡은 기회를 근데 이러면은 종합적으로 오른쪽 팀이 좀 잘하는 거 아니야? 시간 템도 없고 에러 판단도 많이 나오는데 비비는 거 보면은 야, 천번에 한 번이면 3020년에 잡겠네요, 이제. 장로? 어, 근데 니네가 들어와? 우리 장로 먹었는데. 너무 암울한데. 어우, 이거 딱 해강 버프를 다 들고 있는 상태. 오른 너무 딱딱하다. 아 이거 진짜 좀 시청자분들이 약간 오해할까봐 얘기 안 하는데 이 다운수 너무 잘하는데요? 잘하고 있어요. 저기 잘하고 있어요. 시간표는 유찰로 아무도 그거를 지금 생각 못 하는 겁니다. 쉽지는 않죠. 제일 크리티컬한 문제인데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 이제 가는 것 같은데요? 애쉬 동수당 독소도 하나 산 거 보니까. 어 저거 그 피멸자 안 하고 딴 거 가는 거 아니야? 바론 챙겨. 어 쉣. 어떻게 보면 지금 진짜 한 어. 왜왜 왜. 한 방에 때려. 저 돌아갈 거 같더라. 왜 뭘 가면 안 돼요? 아, 시간은 43분 지나고 지금 시간템이 필요한데. 처형인의 대검을 가야 돼요. 야, 저게 유찰 원딜 지금 흠나 들었어요. 감블로도 11킬. 똑같아 노란색은 맞는데. 아, 물론 템과 이게 실력은 약간 차이가 있지만 근데 이렇게 해도 이렇게 좀 게임이 된다는 거는 기본 체급이 있는 거 같은데. 이 정도 한다는 거 정말 대단. 체가 시감을 가야 된다. 이거 바다형 때문에요? 네. 바다형이랑 유미. 43번째 경기. 요즘에 LL이 저렇게 치유랑 유지력으로 크리티칭 애들이 많아가지고 시간템이 거의 필수예요. 그나마 저희 케인도 그런 식으로 상위층 챔피언이고. 뭔가 하고 싶을 텐데. 케인도 흡수가 있어요? 캐릭터를 애초에 오버스펙으로 만들어 놓고. 시간템으로 그냥 퉁쳐 이런 느낌으로 요즘에 캐릭터를 좀 밸런스 패치하고 있어가지고 이래도 시간템을 안 간다고? 이게 시감이 된 그 수치가 정상인의 수치예요. 시감이 안 됐을 때는 사기고 오버밸런스 아니 이게 오히려 바론 버프를 활용한 이런 운영적인 플레이가 더 위험해 보이죠. 왜 저는? 진짜 포킹을 아 이거 바다역실 안 당했으면은 지금 이제 이즈리얼한테 큐 맞기 시작하는 그러니까 자강 두 천이네.
지금? 기본 체급은 있는 것 같은데 네다시비. 돈은 5,000원 많은데 이게. 말씀대로 한 명이라도 잘리면 네. 대참사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운영도 정체할 수밖에 없어요. 네. 응애 세력이 잘리면 끝날 수도 있습니다. 예. 바로 오, 오, 오. 않으라서. 자 수면 들어갔고요. 자 그래도 자, 추가적인 쉽지는 않아 보여요. 잘 피하고요. 응성이 좀 안 좋긴 하다. 상대가 너무 수성이 좋아가지고. 네. 적인 바로사 진짜 잘 피하네요. 할 거 없다. 바론 장로까지 계속 대치 중입니다. 진짜 할 거 없다. 굳이 무리하지 않는 것 같아요. 약간 이거는 그냥 우리 바론 버프 아깝긴 하지만. 그냥 버리자. 차라리 네. 상대를 나오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 근데 진짜 아까 못 끊는 게 너무 아쉽다. 네, 그냥 버프만 발라서 드래곤, 드래곤 버프. 네. 근데 확실히 아까는 끝낼 수 있었어요. 저 대포 네. 미니언 네, 위치가 저쪽 아래 좀 앞에 말라주고. 있었고. 네, 미니언 이제 오는 상황이었고 볼베가 지금 싸움이 아예 안 되는 상황이나 혼자 아무것도 안 되는 게임이었어. 마지막 저 웨이브 이용하면 오 자요. 어 이거 위험해요. 이번 턴 위험해요. 자 그리고 들어갑니다. 와 우와, 우리의 미래. 깔 뻔했죠 지금. 이거 빼면 돼? 뭐 이게 상대도 가져갈 거 없어가지고 이번에 핫타 한 번 지면 지금 버프가 이렇게 좋은데 네. 끝날 수도 있기 때문에 굳이 무리하지 않는 거 같아요. 오 18렙이네. 우리가 원할 때 싸우자 버프 네. 이거 우리만 버프 자 그 멸망전 지상계 중계할 때랑 똑같은 흐름이네. 이런 게임만 쭉 나왔는데 그쵸 급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때 외근 나가서 죽는 줄 알았다. 팀 엔지 팀다 진짜 칭찬을 하고 싶은 게 너무 잘합니다. 뭐 운영적인 면에서도 너무 잘하고 집중력도 네. 누군가가 허무하게 잘릴 법도 네. 한데 와 근데 46분 게임이 10분까지 오면은 진짜 집중하기 그러니까 지상계전이 네. 항상 이랬어. 네. 4, 50분이 무조건 나왔어. 나 이거 우리 팀 이렇게 경기했습니다. 쓰러졌을 것 같은데 실수가 네. 남의 팀 경기라 웃으면서 보고 있죠. 제가 오늘 그렇게 이런 게임의 보통 엔딩은 이거 풀템 대 하면 오른 저거 강화시키기로 더 유리하죠. 네. 일반적으로 그렇죠. 러너 해설의 말씀대로 많은 이목이 집중. 또 풀텐전 케인도 아, 만만치 않은 사기 챔피언이면서. 아 그리고 조이 이거 루데나프를 시켰네. 초반에 끝내려고 한 것 같아. 진짜 마지막에 아 빨리 없겠나 보네. 당첨. 네. 당첨. 초반에 끝내려고 복근 했는데 생각보다 비벼져가지고. 지금 정글이 너무 쓸모없다 지금. 너무 잘 먹어주고 있어요 NDS 팀이. 너무하네 정글러한테. 네, 이게 지금 너무하네. 너무하네. 워딩을 순나이트세요. 초반에 한 게 있는데 블리베어가. 그러니까 워딩을 순나이트세요. 아 죄송합니다. 쓰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모데칼적 피를 많이 빼긴 했는데. 어 맞은 게 오른데 됐고요. 같이 각 나오는데. 자 약간 달렸는데 살짝 달렸어요. 모데가 터지고. 와 따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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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윤이. 따윤이 선수 아직 피. 잠 잠자고. 오오 오. 와. 와. 이걸 이긴다고? 이지를 살았어. 안돼. 유웅이 죽었었는데 이거 한 명 안 되지. 한 명 남았거든요. 아, 뚜두두, 아, 평타를 못 쳤어. 뚜두두. 아, 그냥 미연 미공함 될 것 같은데. 안 가는데요? 여기 여기만 대비해서. 당연한 미네. 폴 나온 것 같아. 몇 명 미고 몇 명 실패라가요. 이지렬에 저거 팔렸어. 자, 간불러도 오랫동안 버티고 있긴 한데요. 자, 이런 미드 쪽. 어, 끝내는 바네. 와, 이렇게. 가서 이긴다고? 와 이거 이러면은 아니면 오른쪽에 또 착한 것 같은데 그게 맞는 것 같아. 이런 아이템 뺏긴과 다 뺏기고 이기는 게임을 하고 있는데 너무 많아. 보여줘. 철분을 달고 했는데 네. 첫 번째 경기는 NDS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이지리얼이 더 물릴랑 말랑 했어야겠다. 대박 경기였어. 와 그것도 괜찮죠. 근데 그 내가 프로레벨 이야기도 해서 네. 한 방에 몰아주면서 다 잡아냈죠. 연경기 여기서 파로사님이 딱 리드를 보네. 와 근데 진짜 파로사님이 궁 좀 잘 썼다. 잘했던 게 애쉬도 다리 좋아. 전혀 상대편이 드래곤 그리고 포킹 조합이 상대하기도 어려운 만큼 니들도 좀 하기 어려워하는 거야. 이지를 딜러 그러니까 딜량 그래프 보세요. 이게 누가 블루팀이 이겼다라고 예상한 정답이요. 포킹 잡 하는 본인들도 좀 어버버하다가 그러지네. 이거 양쪽 다 지쳤겠다. 네. 근데 진짜 대단하네요. 그러게요. 이렇게 세 번 하면 좋겠다. 그러게요. 마지막에 과로사의 슈퍼플레이까지 이어지면서 결국 네. 마지막 한타 대승 넥서스까지 이어졌습니다. 와 진짜 네. 아니 이게 아 자꾸 저도 따윤 칭찬하게 돼가지고 자꾸 이렇게 그렇긴 한데 아 근데 정말 따윤님 잘했어. 주목을 할 수밖에 없죠. 아니 왜냐면 티어 차이 실버가 거의 따윤님은 개구리가 유미처럼 붙었다 나왔다 붙었다 나왔다 아니었어요. 네. 진짜 조이에다가 오른에다가 뭐 이즈에다가 유미에다가 어 이건 너무 잘했어요. 마지막에도 마지막에 거의 붙어있었죠. 나쁘다
따프트의 무호흡 들링으로 와 루어를 그 바다 드래곤을 들고 있는 상대를 네. 와, 엄청 지치겠다. 세 번째 게임이면 집중력 싸움 되겠네. 실버의 실력은 절대 아닙니다. 네. 이거 지금 경기력을 보니까 양 팀 다 할만한 것 같아요, 그죠? 네, 잘 싸움이 잘 싸웠는데 우리 대신에 좀 맵 쓰는 거나 해야 될 플레이를 좀 더 아는 것 같긴 해요. 오른쪽이요? 분명히 시야도 하나 네. 있고 조합도 너무 좋아. 그 누구 때문에 그럴까요? 오더 때문에 그런가? 아니면 정글러가 뭐 이렇게 좀 해주나? 우리가 그건 좀 더 나은 것 같아. 우리를 만나 봐야 될 텐데. 그러니까 오른쪽 말고 우리 이거 멘탈 많이 상했겠는데요? 멘탈 나가죠. 일단은 다 바다용 멘탈이 있어서 또 아니고 장로까지. 우리도 무조건 할 일을 다 할 줄 아는 건 아니긴 한데. 아니 난 어차피 안 죽을 것 같아. 수원을 팔았어요. 맞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됐기 때문에. 와 이걸 좀 멘탈이 나가 화장실죠. 순당무와 갑블로의 딜량은 앞서서도 확인을 했었죠. 정말 네, 많은 것들을 해주긴 했습니다. 네, 내일은 뭐요? 네. 오늘 졌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내일은 어느 쪽이 나도 피곤하겠네요. 오, 팀게임이라서 네. 네. 결국 1대 0으로 엔딩을 앞서게 됐습니다. 왜 야, 피곤하니 맡기고 본인은 가시는 거죠? 좀 평가를 내리는 분들이 많은데 이 팀을 상대로 결국 근데 그 끝에 승리를 챙겨간 건 이거 너무나 좋은 기약을 했습니다. 네, 일단은 우승 왜 내 예식팅 안 하냐? 끝은 이 지금 결승 올라가 있는 일어나서 보겠습니다. 이 두 팀 와 정말 막상 막할 것 같고 화요일날 예식팅 붙어봐야 알 것 같고 와 이게 너무 흥미진진해서 너무 재밌네요. 네 그리고 1세트에서의 그 정글 차이는 좀 어떻게 보셨나요? 아. 사실 저는 형, 이제 오브젝트를 챙긴 정글 형의 힘으로 내 하자 해요 오면 이렇게 돼버리니까 조금 민망한. 네. 와 근데 네. 저는 진짜 널 좀 계속 얘기를 하게 되는데 네. 와, 진짜, 진짜 거의 질 수가 없었는데 져서 좀 타격이 크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게 뒤집어지냐. 그러니까요. 약간 움직이면서 먼저 진짜 포킹 조합이 본인들도 어려워하는 것 같아. 어떻게 보면 그런 상황 포킹 조합이 난이도가 높은 조합이었죠. 와 정말 대단합니다. 정말 그 그러니까 우리도 뚫는 입장 생각하다 보니까 짜증나긴 했는데 정작 쟤네 입장에서 보니까 루다 선수가 쟤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 우리 그 포킹 조합 하나 때릴 수 있잖아 형님. 뒤집게 솔직히 그때 1세트 포킹점 했는데 네. 기둥에 포킹하면 돼요. 기둥에 포킹하면 돼요 했는데 졌네 이런 식으로 그때도 기둥에 포킹이 아니라 기둥에 포킹이었어. 처음에 기둥도 7-8 정도 차이 나던 걸 기억하는데 맞아. 네 엄청 유리했었는데 그것부터 시작된 그런 약간 공격적인 움직임이 이런 결과를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아무래도 김갑주 선수가 이제 유미. 아 이거 웬만하면 못 이기는 게임이었어요. 이거는. 온라인 개입도 굉장히 많이 했었었고 또 지는 게 맞았죠. 지는 게. 자바다는 어디 없어. 자바다에 치마뜸도 없고 유미도 있고 이래가지고. 자 이러면 뱀픽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없어. 유미는 좀 잘라주는 게 어떨까요? 아, 근데 그 확실히 다에나 궁대박 판타가 좀 좋긴 한 것 같긴 해. 정말 그냥 캐릭터 자체가 짜증이 나요. 저게 궁을 제가 기억하기로 다인을 맞추면은 맞추는 숫자 따라서 데미지가 올라가는 시스템인데 쉴드랑 때도 이겼잖아요. 근데 진짜 데미지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쉴드랑 아닌가요? 그치? 그리고 저 기억이 잘 안 나요. 운영이었어요? 네. 그래서 앰비션 진짜 많았습니다. 아 맞네. 데미지도 증가하네. 이걸 이겨냈습니다. 데미지 증가하네. 아 역시 그 많은 분들이 NDS를 소년 만화 같다. 정말 그 북상 같다 이렇게 많이 평가를 내렸는데 처음에는 약간 팀이 이제 분위기가 좀 좋지 않았었어요. 맞아요. 근데 점점 이제 아 근데 저기 AT 개수도 있구나 뒤에. 각성을 하면 좀 저기 다인을 맞추면은 엄청 세게 빡 들어가는 걸로 기억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 다인 한창 나올 때 다인의 순들이 좋았던 게 솔랭에서 다인궁 맞추면은 좀 아무무 궁 맞추듯이 한타가 빡 끝나가지고 서울의 말씀대로 이거는 진짜 승패를 인정하기가 아 예측하기가 정말 쉽지 네. 않은데 아 선수들의 아, 맞다 저거 바뀌었지 맞다 공만 점점 그러니까 네, 점점이 뭐냐면 모으고 끌어주세요 터지지 너무 게임을 길게 1초 후에 네, 사실 계속 싸워가지고 피피까지 치면 한 50분 했죠. 네 아 이게 경기가 길어지니까 아무래도 저희도 사람인지라 막 이게 다 막 일어나기도 하거든요. 아 맞아요. 이러면서 엉덩이가 너무 하죠. 이게 이렇게 해야 이제 또 텐션 유지가 되니까 아, 네. 이렇게도 하고 왜 갑자기 러너 개소리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와 오늘 중에 러너가 잘 살리네 진짜. 아, 그리고 저는 저희도 갔다 오라고 예. 응해 세력 팀 물론 지금 NDS 팀만 계속 칭찬을 했지만 네. 어찌 됐건 이런 오브젝트 컨트롤 그렇죠. 진짜 이런 것들 그리고 조이의 숙련도 그리고 이즈리얼의 숙련도 이런 것도 다 칭찬을 해줘야 됩니다. 네. 그리고 탑 선수들도 사실 라인전에서는 제가 볼 게 없다고 했지만. 헤스터네 헤스터. 한타 때 역할이 결국에 해설이랑 캐스팅 다 보면은 한타를 만들어주는
건 앞 앞라인이거든요. 네. 어, 앞에 있는 탱커들이 원래 헤스퍼가 안 좋은 음료 쓰는 경우도 많은데. 그렇죠. 좀 어떻게 보면은 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칭찬을 해주고 싶어서 얘기를 꺼냈습니다. 네. 근데 진짜 네. NDS 운영이 거의 암드급이었어요. 네, 정말 체계적으로 탁탁탁탁 돌아가고. 젊음은 라이젠. 네. 진짜 암드급인 게 뭔지 아세요? 포인트 다 0포인트 몇 명이야? 3명인가 그렇잖아요. 가성비가 좋아요. 가성비가 기가 막힌. 어, 진짜 저, 저런 운영은 한 명이라도 이해를 못하고 있으면 절대 안 되는 운영입니다. 맞습니다. 맞죠? 정말 네, 모두가 다 이해를 하고 있어야 가능한 운영이라서 더 대단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희가 지금 경품으로 드리고 있는 라이젠 3 3100. 아, 이 제품이 정말 10만원대 초반 CPU 중에서 롤이 정말 잘 돌아가고 라디온 RX 5600XT도 굉장히 많은 기능을 갖고 있는 제품입니다. 자, 이벤트 참여 많이 부탁드리겠고요. 젊음 열정. 아, 라이젠 AMD. 아, 덕분에 정말 오늘 꿀잼 매치까지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사실 라이젠이 없었다면 정말 이 장면을 못 보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약간 느낌이 오티란 할 것 같은데. 라이젠 덕에 이런 네, 꿀잼 라이젠 덕에. 일단 나랑 형수는 한 번 하고 안 실패해서 바로 떨쳤어. 아, 죄송합니다. 장난이고요. 예. 인벤과 라이젠이 없었더라면 사실 나왔잖아요. 아, 그러니까 뭐 소화하는구나. 그래야 또 다른 스포. 나도 좀 오티란 안 하는 이렇게 타이밍이 오고. 또 컨텐츠 하고 다른 스폰 다른 스폰까지 겸으로 또 오면 좋잖아요. 그렇죠. 두 개가 되면 지면 그 흐름 바꾸는 것도 중요해 가지고. 와, 이거 또 이거 스트리머들 어. 준우승 상금도 동기부여 생기고. 그래서 우리 그다음에 돌진 조합하지 않았나? 아, 될 수 있어요? 네. 몰라. 기억 안 나. 그때 좀 방송 없는 거는 아니죠. 옛날 얘기다. 네, 러너 님이 뱀픽 1경기밖에 생각 안 나. 못 나올 것 같은데요. 그렇게 존나 공들인 뱀픽이었는데 져 가지고 충격 먹었어. 맞아. 그거 진짜 상대 거 다 하고 와 이건 질 수가 없다 했는데 아마 저만 빠질 것 같아. 키영이 질 수 없고 말 안 됐어. 내가 잘못은 키영이 질 수 없다니까 지더라고. 아유, 왜 그래요? 농담입니다. 아, 1분 정도만 더 끌어달라고 해가지고. 예. 프로게머 아니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어. 농담이에요, 농담이에요. 예, 농담이죠. 예, 덕분에 정말 재밌게 잘 만나고 있습니다. 자, 현재 선수들이 워낙 장시간의 그 게임을 이어가다 보니까 토요일넷 이슈로 약 1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현재 방은 다 파져 있고요. 그리고 바로 이제 선수들이 착석을 하면 이제 바로 시작을 할 수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저는 또 그 여기서 만약에 누군가 떨어졌다. 근데 BCT랑 만났다. 저는 이것도 또 아, 러너님 너무 그 그렇죠. 완전히 약간 스타일이 정말 다르다. 젊은 세대 공략하는 정치인 같아. 너무 다릅니다. 맞아요. 그 젊게 사는 정치인. 싸움 위주고 어떻게 보면은 옷도 약간 워딩이 달라졌네요. 예. 네, 아니 옷도 무슨 그 선거할 때 입는 좀 그런 유니폼 느낌. 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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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보겠습니다. 뱀픽 준비 끝났다고 합니다. 과연 두 번째 경기 아, 나보다 한 살 어린데. 양팀의 두 번째 경기 머리 때문에 그런가? 머리가 이렇게 하도 그 차분해가지고 아 자, 과연 조이와 아줌마들이 좋아하는 정치 딱 그 사람이긴 하네. 다리오 탈로 교환했습니다. 빠르게 가고 있어요. 동일하게 가고 있습니다. 오, 이거는 그냥 게임 끝날 때까지 이번 시, 오늘 경기 때 계속 벤을 될 것 같고 야, 일단 저거 두 개는 고정 벤이네요. 물론은 저거 두 개로 마스터를 찍었던 걸로 말하지 체력을 늘려줄 수 있는 캐릭이다 보니까 네. 조이까지 벤은 뭐가 나오나? 자, 이제 생각이 좀 깊어. 카르마. 카르마도 맞아. 카르마도. 그럼 예, 카르마일 거예요. 역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첫 번째 경기 이후에는 생각이 좀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에코까지 동일하게 이어지고 있고요. 다 미드맨인데. 준비해 온 뱀픽을 할지 난 모르겠다. 1경기 때 좋은 플레이를 보여줘. 어이없네. 그건 보통 이제 진. 아, 나도 모르겠다. 벤을 많이 바꾸고. 아, 나도 모르겠다. 시험 알았다 하세요. 네, 똑같은 것 같습니다. 정글과 미드 쪽으로 벤 위주로. 아. 이거 고민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아니 근데 사실 그 행수님은 쌍배님 버그 픽스 하셔야죠. 오늘 배나이가 되게 힘들거든요. 예, 하루 만에 안 됩니다. 저거 3개 빼면 좀 시간이 걸려요? 예, 인스톨 하는데 그 미드는 또 이제 거의 뭐 저런 탈론과 특별 하루 만에 픽스 하면은 또 다른 거 생겨서 아, 핫픽스 안 돼요? 약간 더 골치 아파질 수가 있어요. 예. 하나 건드리면 하나에서 또 터지는구나. 그래서 네, 좀 많이 어려워요. 안정화 작업을 시작하자 저기도 가장 먼저 챙겨줬습니다. 우틸란? 명품이었어요. 1픽부터 걸렸어요. 우틸러스로 내가 주도적으로 내가 먼저 움직여서 계속 같이 가네? 똑같이? 얼마나죠? 그래서 조이를 볼리비아 안 할지도 픽으로 생각을 하나요? 응해서요? 근데 이거 바로사님 조이 하시나? 안 하는 거라 하네. 그러면 네. 이중에 이즈그림이 갖고 오는 게 낫지 않나? 우르트라 나 할까? 제가 봤을 때 자르반 나옵니다. 고민을 할 것 같은데 사실 이즈그를 먹으면 좋긴 한데 이즈와 같이 볼드 약간 뻥채는 느낌 나긴 했으니까 방금
자르반다면 우리 조금 틀림. 사실 또 전판이랑 또 원유리님이 자르반을 하시기도 하고. 네. 괜찮아요. 아니 그리고 이게 그걸로 졌는데. 맞아요. 그리고 그게 있어요. 자르반 하고 그 따이오니 선수를 잡아야 되는데. 이거 그건데 일단 유미. 일단 우트로 안 여기까지. 어? 일단 이즈 뺏어 가자. 이즈 뺏어 가면은 따이오니님이 이즈가 안 될걸요? 아까 실 안 할. 여기도 우트라. 다시 여기서 다이애나 나오면은. 에? 네, 유미랑 사딘? 사딘? 네. 저 근데 나쁘지 않은데? 이거 자한테 특성상? 사딘 괜찮긴 한 것 같아. 다시 시그니처 핑 이제? 근데 마스터 믿으면은 사딘 그냥 아! 그거. 우트란! 똑같이 가, 똑같이! 계속 똑같아! 우트란 해야 돼. 아 이긴 팀은 해도 돼? 어 기시감 있는데? 아, 이긴 팀은 우트란 해도 돼. 애초에 틀리진 않았는데 뭐. 이게 벨이 똑같으면 픽코도도 비슷해질 수 밖에 없더라. 어? 뭐야 쌍벨 잡았다. 어, 네, 이거 정... 아니 쌍벨 님 이랬다. 쌍벨 님 잡았다. 볼리베어보다는 좀 더 아... 오 저기 조금 틀림을 인정했네. 1만 눌러도 1인분 이즈리얼 안 가져가네. WR도 아니에요. 빨리 빼야 돼. 1만 눌러도 1인분 약간 그거 같아요. 그냥 어떤 원딜을 해도 유미만 있으면 아, 캐리할 수 있다라는 마인드? 아주 힘들었지. 그거 좀 위험한 생각이긴 한데 아 나 트론도 볼 때마다 안 쓰러. 11호 유미 할 것 같기도 하고 그냥 모델을 잘랐으면 11호? 하거든요? 응의 세력에서 어, 근데 아 하지만 이게 정글이 네. 지금 또 그브 앨리스 앨리스? 이쪽이 좀 앨리스 아 여기서 저 이즈 앞을 왼쪽 팀 정글이 이즈 네, 앨리스가 더 다르나 보구나. 이즈 앞을 벤? 예, 네, 제가 그 선아랑님 캐릭터 알아요. 깊어질 수밖에 없네. 어? 아, 아까 모델을 이즈에서 오히려 이즈 안 따르나? 밥을 그냥 배는 하네. 모델을 배냈을까? 모델맨이 맞나요? 이즈 그냥 서로 둘다 저쪽은 그냥 오른이 되는데. 서로 부스트이긴 합니다. 모델 오른 둘 다 날라나? 이러면은 모델 오른에서 그 악어 지어주기? 어, 뭐 세트나 뭐 그런 것들도 나. 악어거든요. 근데 악어 너무 어렵지 않을까요? 아, 전판에 이제 좋은 모습 아... 보여줬었어. 악어 어려워요. 셀 때 싸워야 되는데 이게 안 돼요. 컨트롤 쉬운데 이기기 어려운 챔피언. 아마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부 풀렸대요. 지금 좀 이즈벤 이즈벤 아펠리오스. 아펠유미. 근데 아펠유미가 가로스톨론가? 궁합이 안 맞는 조합. 오른 먼저 올리지 않을까? 약간 둘이 안 맞아서. 아펠. 해설은 아펠류미가 안 맞다고 하네요. 어? 메오카이? 아 마오카이도 하시네요. 아펠류미 좀 별로긴해요. 다이브도 잘 당하고 라인전이 좀 많이 힘들어가지고 박옥자 선수와 던 선수가 서로 약간 체포폭이 비슷합니다. 네. 바로스 괜찮을 것 같은데 그리고 옥자 선수는 그냥 치석 바로스 뭐 세트도 준비돼 있고요. 11일도 좋을 것 같고 바로스도 괜찮을 것 같고 그냥 11일로 산 것 같은데요? 아 맞아요. 네. 최근에 또 좋은 모습 네 그냥 11일로 정화까지 들어도 될 것 같은데 아 네 11일로 그 노틸 상대로 잘 못 넣어요 사실. 아, 그럼 이게 노틸이 큐 맞추는 순간 ER 평타 다 잡아가버리면 무조건 CC가 걸려가지고 근데 눕는다 발상 안 할 수 있어 그 실력 차가 있기 때문에 막 앞에 같은 거 하는 거 아니야? 일반적으로 때릴 수 있거든. 그런 거 감안하고 몰라야 되니까. 저번에 연습 경기 네. 보는데 아펠유미 하시던데. 오 사이언으로. 아펠유미로 했대. 합법이 나왔어요. 이야 사이언 그리고 야 뭐야. 우직하다. 어? 트위치? 트위치 유미. 어? 트위치 유미도 빡세졌나? 나 처음 봐. 근데 라인전 실력 타입 감안하면 뭐 말이 안 되는 거 아닌 거 같은데. 나 2주 동안 처음 봐. 세계 나오는 순간부터 트위치가 진짜 트위치 유미가 아, 하이리스크 아, 하이리턴의 그건데. 저 어렵지 않나요? 레퍼드띠? 네. 네? 저 어렵지 않나요? 자신 있다 이건가? 트위치 유미요? 네. 어렵죠. 네. 네. 근데 라인전 풀리면 어려울 거 없잖아. 야 이걸 근데 이제 라인전 풀린 상태에서는 어쨌든 이런 변수는 좋습니다. 살맛이 나죠. 자 이렇게 해서 양 팀의 어? 그러니까 실력 다 감안하면 뱀픽이지. 통과 제리 바텀이래요. 통과 제리 바텀. 어... 아. 응애 세력 팀 지금 약간 변화가 있는 건 이제 정글 타 통과 제리 좋아. 원딜이 좀 변화가 있긴 한데 약간 색깔은 비슷해요. 어... 소연님 유이치 캐리해야 되는 약간 구도. 근데 과연 이게 이즈리얼도 좀 한잔 거치셨습니까, 소연님? 아니, 저 씻고 왔어요. 뚜벅이잖아요. 저 대회 못 봤는데 어떻게 됐어요? 자강두천이었어요. 자강두천이었는데 과로사님 팀이 이겼어요. 져야 되는 게임을 이겨버렸어요. 어떻게 보면 난이도는 좀 더 올라갔지만 이기면 안 되는 게임 이겼어. 그런 변수를 노려고 그리고 애초에 이제 그리고 우리는 과로사님 팀 응원하는 중입니다. 왜요?
좀 더 단순하대요. 싸우면은 우당탕탕 싸우는 게 우리 팀 더 쉬울 것 같아요. 틀면서 좀 약간씩 조금씩 싸워가지고 그냥 좀 비슷합니다. 체급차로 네. 이길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 네. 아, 저 날카롭구만요. 스킬 구성을 모르는 거야. 큰일 났어요. 이거 은신 모르고 있다가 어디 뭐 갑자기 뜨거운 걸로 목욕하고 오셨나? 녹아버리셨네. 녹아버리셨네. 황멍이가 돼버렸어. 아무것도 못해요. 그니까 근데 정말 왜냐면 트위치에 유미가 타고 있으면 유미가 같이 안 보이고 이거 만약에 파로사님이 올라가면 다섯 명 다 매차 쿠차네요. 그죠? 굉장히 잘 버텼잖아요. 막 땀 막 흥건하게 막 흘리면서 막 그냥 뒤집고 엎고 막 서로 영차 영차 막 그러면 이제 노틸러스도 같이 다리 묶이고 다섯 명이서 5대 5 몽골 씨름이네. 지금 선임 모드가 벌써 풀렸다는데 보는 입장에서는 재밌을 걸요? 저 전판에 좀 원래 매차 쿠차 길게 가지고 원래 좀 단기가 짧게 그 우리 팀은 또 그 오늘 싸우면 암시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기력이 없거든요. 안 와도 막 하려고 그래요. 안 와도. 네, 안 와도 우리가 싸움 걸려고 하는데 오면 또 그 안 일자로 가서라도 하려고 그래요. 이게 현수를 또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지. 그리고 내일 미드 매치업이 너무 기대되는데 바로사님이랑 하면은 것도 너무나 아슬아슬하게 좋잖아요. 미드 다이애나 대 카렌. 아니 기대하지 마시고 빅맨 저기요 래퍼스님. 이거 매차 쿠차로 가면 탈일이 좋네요. 중력싸움일 것 같아요. 왜냐면 앞 경기가 너무 괜찮죠. 잘 빠지기가 힘들잖아요. 매차 쿠차니까. 그 손실이 컸을 그렇죠. 아 맞아요. 돌아가니까. 어느 팀이 좀 더 마지막까지 집중하느냐 싸움이 아닌가. 네. 아 근데 미드 다이애나 VS 카렌. 이게 사람인 이상 프로 선수들이 아니 지옥이다. 진짜 지옥의 매치업. 진짜 지옥이다. 집중력 떨어지지 않아. 기회가 없다. 한 다음은 내일 끝나. 일단 멘탈이 많이 그래서 약간 으쌰으쌰해서 한 게임 따라잡자. 근데 오늘 가렌으로 솔직히 막 스태틱 갈 줄 알았는데 팬덴 가시네. 그래도 대회라서 그런 생각 할 수 있으니까 솔랭 보니까 스태틱만 가시던데. 오늘 앰비션에서 스태틱이 조금 더 돌리는 맛이 있긴 해요. 때리면 또 효과도 나가지고 그러면 그쵸. 따라잡힌 팀의 멘탈이 더 안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볼배 안 부럽죠? 저도 이제 그 그쵸 스태틱으로 많이 접었는데 대회 그게 기력 아니 기세가 그냥 아예 엎어져요. 그냥 이기다가 한 판을 지면 아니 1대1 똑같은 스코어인데 생각은 그렇게 안 드는 거야. 그래가지고 좀 위험하죠. 한 두 판 본 거 같아 난. 콩노웨이라고 네.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해설하시는 분들 힘들겠다. 갑자기 표정이 안 좋으셨네. 이 화면 보고 있는데 아, 네, 이제 언제 시작하나요? 경험이 많아가지고요. 자 이제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경기 준비 모두 다 완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 응해 세력 대 NDS의 두 번째 대결. 자 너무나 치열했던 두 팀 간의 대결이었기 때문에 이번 경기도 승패를 쉽게 예측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과연 지치겠다 저분들. 맞춰지면서 예, 이거. 오늘 육각할지 그냥 보기만 했는데 이번에 싸이온 뭐 설마 그런 거 하나? 카톰에서 대기에서 1레어 키트 찍고 막 이런 거 하나? 어? 잊을만 하면 나오는 그거? 예 그거 좀 날카로울 것 같은데? 오티렛이라 이런 거 할 때마다 몇 번 안 해보긴 했지만 그거 트위치 상대로 성공하면은 바로 그냥 게임 바로 끝날 것 같은데 아니야 해도 안 터질 수도 있어. 실력차 있어가지고 항상 5강을 가고 사실 저희끼리 얘기했을 때 아마 실력차 많이 하잖아 3판까지 안 갈 거 에이 따푼수님 딜하는 거 보니까 괜찮으시던데? 예 잘 넣어요. 글쎄 그리고 그 사이온 보면은 옛날에 자, 그 지코님 하던 지이온 있거든요? 탑에서 그 궁 써가지고 지나가는 거? 그거 보신 적 있어요? 나 그거밖에 생각 안 나 사이온 보면 두 번째 맞대결 지금 만나보겠습니다. 피들스틱이 그 궁 쓰는데 갑자기 호응한다고 달리더니 저쪽 상대 2차까지 달려가가지고 이번에 잠자리가 떴어요. 아 없어요 개구리가 이거 서로 인벨 엄청 오네. 그리고 오늘 이걸 준비해 왔네요. 상대 정글 쪽에 들어가서 와드 받기. 원래 이런 잔대 같은 데는 인벨 선빵이 최고죠. 네. 사이온도 있고. 인벨 싸움이 세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기울이겠다. 점화 칼날비 트위치. 그러니까 점화 탈진 힐을 다 갖고 있어. 상대방이 있다는 뜻. 저게 이제 1렙부터 그냥 Q 찍고 가가지고 원딜만 걸 거예요. 네. 아 진짜 스펠이 또 나오네요. 그게 진짜 아 배고프다. 한번 해봐. 어 이거 설마 그거 하나? 미드 1렙에 찌르는 아 저거 설마 그거 하나? 이게 1렙 로밍 미드 1렙 저거 그래 저렇게 하고 바텀 가도 딱 시간 맞게 가던데. 아 진짜? 네. 오?
딱 두 개 있잖아. 1렙 저거 딱 딱 맞는데. 이게 전멸이 안 빠지기가 힘들어. 근데 이거 커신 모드. 아, 오, 커신 모드. 너무 화나. 엄청 빠졌어. 아, 근데 탈취 좀 늦었어. 아, 탈취 빨리 하지. 다 쓸 거라고 했을 거면. 탈취 빨리 하지. 탈취 빨리 하지. 근데 어, 이거 근데 좀 뭔가 미드 개인 나쁘지 않은데? 이거 왼쪽에 개인인데? 체리 있어서. 여기 그 미드 정면 보고. 체리도 있고. 아, 저걸 바로 쓰네. 그냥 포장 두 개 빨지 그냥. 2렙 찍고 가지. 아, 됐다 이거. 오히려 이거 아래쪽에서 해야 되는데 위쪽이 아니라. 너무나 행복하죠. 왜냐면 아 뭐야 이거 부패였구나. 부패는 그냥 물약 빨고 하지. 네. 아 그러니까 두 개 다 그냥 먹고 계획대로 된다. 그냥 아무 때나 한번 뜨고. 예, 템 하나 나올 때쯤. 누구에게 어, 뭐야 이거 2렙 갱이다. 어 근데 여기 또 또. 이것도 계획이다. 와 이거 계획이 좋은데? 2렙 갱인데 뿔 찍었어. 기둥 없어요. 기둥 없어요. 자 앞잡을 따라가면 딸리 기둥 없어? 힐도 있어요. 예, 자 루다 W를 찍었어. QW야. 침착해요? 어, 힐도 있어요. 힐도 있어요. 탈진을 어중간하게 썼네. 이렇게 되는 못 쓴 걸 수도 있어요. 어 저는 참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맞아요. 가드론 좀 날려 먹었네. 예, 이거 찍어야 되는데 혼이 안 된다. 그러니까 아, 탈실범입니다. 탈실범. 뭐 사드는 실패한 거는 뼈 아픈데 그래도 실패한 거 두 개를 만회한 느낌도 있어가지고. 알겠습니다. 네, 당황스러워하세요. 하긴 그쪽이 이제 문제는 저 정글 15개 정글차. 그분은 그냥 풀셰프 가고 저 뭐야 트런들은 이렉킹 했으니까 정글차 이거 그리고 이거 그 정글 그 티어 차이도 좀 많이 나가지고 그럼 레드로 들어갈 수도 있겠네요. 블루 먹고 이렙 갱은 레드 먹고 3렙 되니까.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이렇게 빨라. 일단 핑은 찍었어. 안 보인다고. 커신 모드 호프핑이 장난 아니거든요. 전멸이 있어가지고 안 될 것 같아. 어 근데 자 수면 들어 다 써가지고 안 돼. 스킬이 없어요. 안돼. 아 기분 나쁘게 당했다. 아 이게 그리고 지금 트런더 섀도우복싱한다. 윗정글 아예 안 건드리고 있네. 처음 성공이 그러니까. 어 어떻게 보면 다시 먹어버리라고. 저게 맞긴 해. 원래는 그부가 지금 레더 치고 있어야 되는데 그부도 지금 느린 템포 정글 돌아가지고. 참신하다. 지금 근데 이거 이제 트런더 먹을 게 없어요. 아 정글 안 캠프차 나왔는데? 어? 안 먹어. 트런들이 생각을 아예 안 했으면 괜찮은 구도 생각 많이 해가지고 꼬였다. 트런들이 올 거라고 생각하고 안 갔나 봐. 네. 쌍베이님에서도 괜찮았죠? 어? 저거 안 터네? 다시 이제 저거는 못 먹어도 일단 건데. 저거 트런들이 안 보여서 못 갔나 본데. 그래도 랩 이기지 않나? 그래도 랩 차나고 탑에서 먼저 내려와 줄 수 있으니까 못 먹어도 코 아닙니까? 저건 1대1도 원래 이기죠. 그 거기다 랩 차까지 나잖아요. 예. 네. 저쪽은 버프 두 개 먹어가지고 3렙인데. 그러니까 미드에서 뭐 아무것도 하지 마 콜 나왔나? 예, 그런 거 같긴 한데. 뭔가 미드 쪽은 그거가 또 좀 사긴 게 정글에서 싸움이 나가지고 정미드가 먼저 오면은 거의 무조건 노주에 성공을 해요. 대시랑 아. 그 전멸이 있어가지고. 아 이거 그 콜 나온 거 같은데. 뭐 바텀 안 보여. 바텀 안 보여 콜 나와가지고 뺀 거 같다. 그런데 이제 바텀 보이니까 들어간다. 사실 바텀이 계속 어디 왔다 갔다 거리니까. 그거 안 보여. 사이온 센데요? 잘했다. 한타 때 이제 한타 때 근데 이러면은 트런들도 좀 숨통 트이기는요. 예, 그부가 아직 정글 아이템 없이 첫 베이스 없이 계속 정글링하고 있어가지고 되게 느리거든요. 정글링이 이게 약간 이러면은 그냥 적정을 털면은 여기서 저 털고 아래 것도 털고 용까지 딱 털어버리면은 이랩자리라 엄청 좋아요. 네, 엄청 좋아요. 써야 되는데 트런들도 네. 나쁘지 않아요. 그부를 만나면 안 좋은 건데. 진짜 바텀 쪽으로 그쵸, 그쵸. 하는 건데. 아니면 그부가 아까 전에 저 정글을 털고 집을 갔으면 안 좋은 건데 아. 지금은 오히려 한번 꼬아 가지고 트런들도 좋은 상태가 됐네요. 케인이랑 비슷하게 캐리력 있는 정글이라. 그러니까 좋다라기보다는 처음에 이렙 게임을 했으니까 손해를 더 봐야 되는데 덜 봤어요. 뭐 이게 바텀은 4드론 7판 거 치고 상대가 세게 안 남아가지고 그냥 뭐 전면 한번 하나 크게 문제 없네. 그렇죠. 네. 전판에는 더 어? 라인 정확히 놓고 가? 네. 어? 뭐지? 디나이 라인인데? 많이 어렵고요. 이거 엄청 많이 탈 것 같은데? 그렇죠. 뭐, 주새끼 있다고 이걸? 주새끼 방향이 위로 갈까 아래로 갈까? 주새끼 방향이 지금 아 이거는 와, 잡아도 별로일 것 같은데? 탑기는 힘들 것 같은데? 바텀은 트런들이 막아주나? 와 이거 잡아도 손해. 잡아도 별론데? 아 그럼 어, 해설진도 잡아도 손해라고 하네요. 네 이게 왜냐면 잡아도 바텀 손해 보면은 이거는 지금 붕 떴잖아요.
쥐새끼 그거. 이게 약간 그거 같은데 아드로원이 성공했을 때만 연습해 온 거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어. 아, 코딩이. 네, 그래갖고 지금 계속 시도하는데 계속 실패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 같아. 지금 이 트위치가 망하는 거는 혼자 망하는 게 아니라 둘이 같이 망하고 있어요. 둘이 같이. 네. 라인 푸시를 엄청나게 하고 있진 않아요. 사실 저렇게 그 상대가 애초에 10차가 나와서 세게 못 나올 텐데 라인 진동을 했으면 괜찮았을 것 같은데. 네, 근데 하지만 그래도 이 동안 계속 와 2차이나 버터 따쉬가 아, 두려운 건가? 완전 초조할 겁니다. 1호 H 6렙 찍고 그냥 바텀 뱅그르면서 게임 하면 끝날 거 아닌가? 네, 3레벨이에요 3레벨. 맞아. 모르겠어요. H 궁 한 번 맞을 때마다 죽어요. 그래도 그나마 정글이 그레이브즈라 안 한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그나마 다행으로. 근데 그걸 보시는 거잖아요. 약간 아니, 뭐 안쪽에 라인 걸고 하면은 나가지도 못하고 많이 어려워졌죠. 약간 그런 마음 아니었을까요? 네, 내가 캐리해야 된다. 약간 캐팅쟁님의 아... 마음. 아니면은 발상이 달랐을 수도 있지. 트위치 유미 그냥 잘 키우면 센 조합인데 얘네들 그거를 모르고 그냥 무조건 초반 이득을 봐야 된다고 생각한 거지. 아 나오기가 힘들어요. 이거 들어 누워가지고 다 풀템 가면 트위치 쪽이 좋나요? 사기예요. 네. 트위치는 잘 크면 트위치는 풀템 뜨면은 어, 그 게임에서 이기기 킬 주면 이기기 힘든 원딜들이 몇 개 있어요. 네. 이즈리얼, 아페리우스, 지크스, 트리스타나 그리고 이제 너무 많은데요? 근데 이즈리얼이 졌네요? 근데 걔네들이 다 킬 주면 이기 원래 킬을 먹으면 안 되는 애들이 그래요. 쟤는 안 쓰는 게 키우기 어려워서 문제인데 키우면은 거의 원탑이에요. 맞아요. 그리고 이게 노틸이 이제 슬슬 초반이 엄청 약한 거죠, 지새끼. 초반에 쓰레기예요, 진짜. 오, 텃밭. 오, 어, 매차쿠차 시작했죠. 미리 보는 매차쿠차. 야, 막 엉겨 붙어가지고 그냥 막 엎치락 뒤치락 넘기고 막 엉겨 붙고 막. 둘이 착취 사기치네. 서로 착취로 피 채우네. 어, 딜량방태기 서로. 서로가 서로에게 수액이야. 트위치는 진짜 좀 너무 말려서 아이템 트리도 말렸고. 와 이거 죽이 딴 거보다 투도란에 똥신이 너무 말렸는데? 와 저거 유미템 보셈. 아 바꾸자. 목걸이 만들었네 목걸이. 아, 이게 확실히 어... 뭔가 노하우가 있는 것 같아요. 서포터 선수도 아까는 옥빙이 샀다. 뭐랑 간 빌드도 아닌데? 저 임지 천일기 간 거. 근데 그럴 거 파밍 하는 게 나았을 것 같은데. 옆에를 떨어질 않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 제목에 그거인 것 같아요. 아드로드 성공할 줄 알았던 거. 아 맞았으면 뭐랑 간 게 나았는데. 네. 다른 모습을 그 말릴 때를 생각 안 한 것 같긴 한데 뭔가 플레이 스타일이. 아, 그럴 수 있겠다. 아니, 선모랑 약한 건 맞는데 이렇게 됐으면 선모랑 가는 게 맞아요. 그래서 킬 따고 복구하는 게 맞아요. 에이스라고 불리우는 선수 한 분, 두 선수 중에 한 분. 노랑으로 빨고. 오 간다. 네. 어 이거 못 잡을 것 같은데? 호진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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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너무 되는 거 아니야? 왜 그거 안 해? 뭐야? 호진겨 궁 궁을 아끼고. 빨아들이기? 빨아들이기? 어? 에? 왜? 뭐가 지금 궁 쓰나요? 궁 쓰나요? 사이언? 기어 올리고 기어 올리고 괜찮았던 거 같은데? 아 안 써 어어 바로 사 어어 판단 좋았을 거 결과적으로 쪼이 아 이게 그리고 궁 바로 쓰면은 기둥에 막혀요. 그거 맞지. 어 근데 맞췄어요. 근데 빨아들이고 지금 왜 이렇게 앞에까지 갔지? 원래 욕심부리다가 하기 좀 어어 앞에서 막아준다 막아준다 막았다 막았다 빨간색으로 사기치네. 아니 이거 잠깐만 왜 이렇게 들어가? 점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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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니 설마 사람은 아니 와! 이게 살아? 이거 아니 초빙 나 왜 들어가나 했어. 3대 1을 이게 챔피언이지. 초비 지금 엠바타 입에서 초비가 나왔어요. 엠바타래. 엠바타라뇨 잠깐만요. 초비랑 뭐가 다르냐? 진짜 잘하는데. 뭐야 저거? 상관없이 제 그 킬까지 만들어냈고요. 제 그 뭐야 그 어떻게 된지도 모르겠어. 이름이 빠따다니니까. 논리적으로 얘기해보면 진짜로 다른 게 없었어요. 너무 잘했어요. 흠잡을 게 없었어요. 아니. 사실 이 판단은 상당히 걸렸던 게 아까 제가 아까 얘기했던 탑에 가는 게 손에다. 아 사연 공 좀 아쉽긴 하다. 왜 안 썼어? 되게 좋았는데. 네. 2인 공까지 맞춰주고. 그냥. 일방적인 손에 그냥 나올 뻔 했지만. 딱 0.5초만 빨리 썼으면. 네. 조이가 이제. 저 알아요. 제가 심리 분석해 드릴게요. 아까 적기 안 썼죠. 주려고. 보통 이제 빠지잖아. 근데 나중에 두 번째 기회 때 쓰면은 지는 거 같아. 스펠줄 주워가지고. 아. 뭔지 알죠. 한번 그 타이밍 놓쳤으면 그냥 안 쓰는 거야. 와 저거 네. 팡 하는 거 피하고 모르겠지만 알았다고 할게요. 와, 아 근데 저거
이제 보니까 저기 저기 있던 게 좀 사기가 좀 많았네. 어, 궁 썼대요. 싸이온. 다시 싸이온 궁 썼대요. 언제 썼지? 네, 썼어요. 뒤로. 네, 썼는데 0.5초만 빨리 썼으면은 좀 더 좋았을 것 같아요. 못 맞춰 가지고. 약간의 노틸러스가 혼자 올라왔었잖아요. 저 맞아요. 경기는. 근데 트위치도 많이 따라왔네. 위험하니까. 같이 올라왔어요. 채팅창 지금 난리 났어요. 궁 썼다고 막 위험하니까. 네, 같이 끝났네요. 서포터랑 창대셨네요. 아니 제가 답답한 거 아니에요. 근데 딱 어 등드름 터트려 주고 너무 좋았어요. 아, 서로 하나씩 먹기. 네. 자, 용까지 챙겨 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래도 트위치가 CS 어 등드름 아니네요, 시원하죠? 네. 이거 근데 이거 못 잡을 것 같은데. 잡나요? 아니 근데 싸이온 왜 이렇게 센거 같냐? 체력상? 자, 끌고 엠비스가 잘 나온 저거? 싸이온 원래 많이 하세요. 원래 기본 스킬 스택이 있어요. 그럼 저 싸이온 만약에 네다스 팀이 이기면 싸이온 카운터로 뽑을죠. 이 그거는 생각하면 쭉 나와요. 님 한 템 저 하나 터뜨리고 터뜨리고 오 좋지. 바라코마니요. 사이언이 저게 마오카이가 선픽이 나오니까 나오는 챔피언이지. 딱 색감하고 전력 선픽으로 하는 거. 네, 웬만한 챔피언 다 이길 수 있어요. 친지드도 이기잖아요. 기분이 이렇게 좋아 보이세요. 1대1 하면 좀 힘들긴 한데 친지드는 누구를 이기지 않습니다. 안 싸워줄 뿐이야. 집착이니까. 약간 유민에 대한 집착이랄까요? 뭐야? 개사기 연방. 자, 유미 궁극사. 잡았다. 이거 잡았다. 예. 야, 근데 이것도 둘이 간대 이게. 아, 또 응애 세력. 응애 세력 좋아지네. 갑자기 또. 3경기 가나요? 얘기하지만 이게 안 돼, 안 돼. 투자가 없던 게 아니에요. 라인도 예, 여기서 딱 골드 차가 2,500. 네. 어, 맞다. 퀴형. 와. 예. 모데카이저 카운터 신지드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가성비가 안 좋은 거. 또 이제 안 진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아, 카운터는 아니야. 아, 그래요? 신지드가 솔직히 많이 따던데. 그건 따인 모드가 문제 있는 것 같은데? 아, 그래요? 못 따요, 그거는. 선택받은 사람만 할 수 있는 거 아님? 그래서 머리 이상 있는 사람들만 할 수 있지. 그거 멘사 회원만 할 수 있음? 로밍을 다니겠다는 건데. 아, 맞아? 방전사를 먼저 올리긴 했었는데. 시영이 멘사 회원은? 이쪽 탑쪽 상황 다시 한번 해보세요. 여기 있겠어. 와, 또 이렇게 갈라지냐, 어떻게 했어. 아이쇼피. 살짝 사이온 화들짝. 방심할 만한 위치였습니다. 네. 사이온이 사이온 보는 맛이 있네. 화들짝 놀라가지고. 아니다. 누가 죽었을지. 아니다. 사이온은 누가 죽었겠다. 근데 저게 있잖아. 진짜 너무. 트위치 템이 안 나와서. 맞죠. 네. 오일도 말릴 수 있잖아요. 그쵸. 아니 그 트위치미가 오지도 않았는데 저 멀리 가가지고 우리 골탄도 시간이 또 얼마나 많이 소비가 됩니까. 그쵸. 근데 조용. 바텀 집어넣고 애쉬야 꾸준히 미드에 들락날락 하면 이 게임이 쉽게 이길 것 같은데. 예. 계속 바텀에서 라인 받아 먹으면서 네. 저 반대되는 그 플레이를 그브가 저 그블러도 이제 왼쪽 정글군 주챔인가? 아 근데 그런 거 그분이 그냥 약간 공격적인 거 좋아하세요. 근데 그냥 예전에 한번 코칭 해 봤습니다. 와! 얼마나 쉽습니까? 알만도 되다 보니까 네. 저랑 똑같이 돼 보였네요. 키고 딱 그 센타임일 때 공만 잡서 주면 오! 진짜 아깝다. 오 지나갔어. 아, 이 공을 보내지 못했습니다. 거기에 바짝 붙은 게. 야. 와 이건 아유 막 다 흩어 지나간다. 배짱이. 아니 저기서 그래도 공격하는데. 그게 바짝 붙은 거 좋았어. 전멸을 아낍니다. 와, 배짱이 좋아요. 거기다 만약에 부딪혔으면 따윤이의 그까지 우고 죽었죠.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Q 연계되면서 아니 저 진압은 쓸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지금 우리 팀의 네. 에이스라고 할 수 있는 다이아 티어가 물릴 뻔한 상황이었고 그러면 내 판단을 믿는 게 아니라 쓰고 보는 거야 일단 우리 형이 뭐 해주지 않을까? 살리면 뭔가 해주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내가 모르는 킬 각이 저 양반한테 보일 거야 일단 쓰자 이렇게 되는 거야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어 시어차 나는 게임을 같이 하면은 그렇게 돼요. 님들도 해보면은 그렇게 됩니다. 조심하라고 하는 거죠.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은 이미 다 올라가 있는 사람들이고. 그냥 트위치가 안 보이면 그냥 다 의식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트위치 보였으니까 이제 싸우고 이렇게. 야, 조이 너무 화나. 팀적인 움직임이 처음부터 롤 잘 알리시네. 진짜 팀 같아요. 네. 이게 근데 트위치 템 봐. 너무 슬픈데? 농사꾼이네 농사꾼.
다 강습을 받았는지 티친 로머 같아요. 상당히 절묘하고. 어, 화살 걸리나 했는데 여기서 여기서 맞춰 맞춰. 풀이네. 이렇게 무서운 거. 폭내. 아, 여기 폭내가 커진유의 무빙. 시궁이 있었다면 좀 큰일 날 뻔했는데. 역시 궁이 없어 가지고. 깜짝 놀랐을 느낌이 들긴 하는데요. 미드 쪽에 그래도 뭐 긍정적으로 생각하나요? 3대 3. 자, 근데 그부까지 오고 있어. 애쉬 올라가. 같은 데서. 화살 맞는데? 올라오거든요. 애쉬 고맙다. 이쪽은 그 일단 쏘고 다 있어요. 이러면은 오히려 아이오니도 오긴 했습니다. 살짝 짧았습니다. 맞았다. 킥킥 폭포 아크리구나. 위축시키는 그런 효과도 있다 보니까 너무 의식해도 안 되는데 또 너무 의식 안 해도 안 되고 상당히 까다로운 쪽. 이거 그브가 뭔가 활약할 수 있나? 나 그래브 요즘 똥챙인 것 같은데. 그브 정말 팽팽하게 활약하려면은 16분 지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 앞대시를 참 잘 써야 되죠. 그러니까 저 근데 정거리 아니야? 전멸로 피하면서 앞으로 대각선으로 들어가야 돼 얘는. 레벨이 이름 차이가 단순히 팀 게임에서 봤을 때는 트럼들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가장 쉬운 네. 저거 이기려면 적정 걸 들어가서 밀어내는 플레이 반복해야 돼. 네. 저거 하려면은 상체가 좀 위치가 그러면은 그냥 이기는 사이언 내려왔다 욕 먹으려고. 그런 팀에서 하면 좋은데. 하면 좋지만 트위치를 상대하는 게 처음이다 보니까. 저 반상이 시작했습니다. 몇 차 9차. 보인다. 네. 그게 무슨 뜻이에요? 분위기. 몇 차 9차요? 막 엉겨 붙어 가지고 막 서로 막 뭐야? 와 데뷔 집어. 벨트 아깝다. 벨트 이상하게. 어 벨트 환장의 스키샷. 이거 체력 많이 없는 상태였는데요. 조심해야 돼요. 자, 근데 마우카이 도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아깝다. 또 뒤쪽에서 순단봉 계속 말해주고 2대2 하는데. 야 막 땀. 아래 화살 전멸로 피했어. 화살 피하고 아래 화살 피했다고 합니다. 실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아니 뜬금없는 얘기인데 침착맨님 왜 다크서클이 하와로 더 늘어나요? 이거요? 이거 키우는 건데? 아니 어제보다 조금 더 커졌는데 다크서클이 왜 그런 줄 알아요? 왜 그래? 니들 때문에 그래요. 술 드시고 오셨어요? 근데 소연님은 빼야죠? 그 해봤자 저게 다른 분들이 다른 분 두 명이 이게 이제 소연님은 진짜 아까 마지막 경기에서 솔킬을 몇 번을 딴 거야. 라이오니가 뒤쪽으로 계속 케일 담당 1등이었지. 아이고 트위치 팔이 양상하게 말라. 와우! 아까 그거구나요. 애쉬 궁을 피한 게 아니라 원래 그러게 연막을 피해. 그리고 연막을 피해. 자 궁도 좀 아쉽게 빗나갔습니다. 라이오니. 자 그리고 루다 이거 지금 바뀌었습니다. 적중을 좋아요. 끝까지 따라가나요? 오. 예, 드래곤 주도권 NDS에 크게 있는 것 같은데 트위치 프로 써가지고 오늘 대회에서 슈퍼 플레이는 저 아까 그 조이 그 세 명 있는 데를 들어가가지고 그 그게 제일 슈퍼 플레이다. 드래곤 안 먹네. 어차피 같은 팀이 좀 힘이 있다 보니까. 와 그럼 미쳤어. 너 보고도 왜 어떻게 된지 보이는 곳에서 튀어나오는 게 장점인데 오늘 대회에서 제일 슈퍼 플레이는 그 우리 팀 마지막 3경기 있잖아요. 있어요. 거기서 우리가 에지를 잡은 매 순간이 슈퍼 플레이예요. 저쪽에서 오는 방역자 꾸준히 밀어주고 있고요. 네, 왜냐하면 그 이리어를 잡을 수 있는 조합이 아닌데 어떻게 잡아가지고 텔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선택할 수 에지리어라고 에지리어라고 하니까 욕 같네요. 먼저 때립니다. 영업 빠른가요? 국민식 네. 선수 지금 아 그 네, 어? 자, 시야가 와우! 이거를 끌려 있다고? 용이 넘어가네 반대로. 아쉬운데요. 텔까지 뺐어. 게다가 5대 하면 질 수가 없는 구도였는데 노틸러스 영어로 해주세요. 노틸러스요? 네. 그 의지를 꺾어버리는. 뭐 나틸러스 뭐 이런 식으로. 나틸러스? 아 예, 그거 들어봤어요. 나틸러스. 다르다. 아니 그 나틸러스라고 하더라고요, 애들이. 그 미드에서 대치할 때 그거 잠깐 영상 보여주실 때, 그 제가 네퍼드님 그 유튜브 가가지고 봤거든요. 근데 설명해 주실 때 그 캐릭터 이름이 다 다르더라고요. 아, 네. 그 발음이 좀 달라요. 저도 못 오거든요. 아, 이렐리아도 뭐라고 하셨는데 다르게 불렀는데. 따로 있어야 이게 아이럴리아요. 어, 아이럴리아. 내려온 팀에 바텀에 1차 풀탑까지 밀어놨고요. 침착맨 님도 되게 창피한 이름 다르게 부르잖아요. 저는 읍소 보이게 오. 파피 때문에 매를 한번 날려. 파피. 저 파피라고 그래요. 아, 매죠. 네, 네. 파피라고 하면 화장지 같은. 죄송합니다. 아, 뭐야? 빗나갔다. 아닌 거 같아 보이는데. 계속 이름 다르게 부르는 거 일부러
오늘 뭐 적중률 별 받게 하려고 그러시는 건가요? 네, 웃기려고. 팬티 가면. 웃기려고. 팬티 가면이 뭔지 알아요? 아, 웃기려고. 팬티 가면. 안 쓴 거. 팬티 가면이 뭔지 알아요? 빅토르 아니야? 바로 알지요? 쓰고 있으면 어떻게 알았지? 아니 약간 연령층이 비슷하면 다 이해해. 팬티 쓰고 있는 거 같아. 팬티 가면. 있었잖아요. 노전멸이야. 아, 나 근데 감도 나는데. 이게 뭐지 했는데. 뭐 이렇게 뒤집어 쓰고 있는 거 같아. 킬 스코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아직까지 소강상 그 용운 응해설족의 두 개 챙겨. 그 구글에다가 변태 가면 검색해 보세요. NDS 입장에선 절대 변태 가면 되고요. 변태 가면은 방금처럼 조이를 활용해서 이렇게 시야를 먹어 놓고 포킹으로 인해서 상대 못 오게 만드는 똑같죠. 똑같죠. 네. 첫 번째 근데 제가 변태 가면이 생각이 안 나서 아까 처음에 팬티 가면이라고 했다가 팬티 가면이라고 했어. 밖에 믿을 게 없어. 아, 눈 버렸어. 아, 더러워. 나 악몽 볼 것 같아. 진짜 악질이시다. 이걸 보게 하네. 아, 그린 사람이 악질이지 왜 내가 악질이야? 완전 악질인데요? 상당히 유리하게 갈 수 있겠습니다. 어, 네. 잠깐 3렙 차이였네요, 원딜이. 야, 이거. 네. 게다가 이건 이제 아무리 봐도 소현님 한 잔 하고 오신 거 같은데. 다 하니까 술을 안 마셨어요. 진짜 승리 취한 걸 수도 있어. 아니 이제 희지 언니 없으니까 나한테 몰아가네. 분이 안 맞는다 오늘 저. 야 틀린다며 안 맞아. 되게 유리한데 드래곤 뺏겨가지고 안 굴러간다. 맵이 또 바람 드래곤 맵이다 보니까 이송 속이 빨라. 되게 유리한데. 네. 그 싸움을 못 걸고 있어. 싸우고 싶어. 본인들도 유리한 것도 알고 상대 이긴 것도 아는데 싸움을 못 걸어. 답답해 지금. 근데 유리한 걸 모르는 것 같은데. 아, 제가 근데 원래 러소리. 아니야 유리한 거 알고는 있는 것 같아. 싸우려고 하는 거 보니까 계속 뭉쳐서 막 움직이는 거 보니까 싸움에 이긴다는 건 알아요. 그거는 편든. 이거 싸움에 안 걸려. 그게 안 돼서 그래. 그 트라이앵글 마드가 안 돼가지고 네. 부족한 정보를 트라이, 걸려고 네. 하니까. 캬 역시 트라이앵글. 트라이앵글도 그렇고 매복도 안 하고 그냥 막 돌아다니면서 그것만 하는 거야. 그 노상 강도짓만 하고 있는 거야 그냥. 캐스터는 그냥 없는 정보를 낚시나 하고 있는 걸 제발 걸려라 걸려라. 정이 없네요. 아 왜요? 철자 비슷. 지나가다가 눈 마주치면 만들면 되는데. 안산식 그 한타. 지나가다 눈 마주치면 안산에선 싸움 나거든요. 이렇게 뭐야 이거 궁극기 이거. 쿨 돌리고 아 쉣 귀환 캔슬한 건가 뭐지? 제너 네, 제너님의 그 그게 생각나네요. 공혁준식 택시 와드 택시 이텔 지금 애쉬 쌍배님 쌍배님 묻지마 이 캠프궁 입장에서는 네. 이렇게 유리할 때 얼마나 여유가 있었는지 쌍배님 지금 게임 보시면은 사이드 다 밀었잖아요. 예. 그 리콜을 걸어버렸어요. 주도권도 있는데 적정글에 와드가 하나도 없어요. 이러면 안 돼요. 아 예 알겠습니다. 오히려 레드가 깔았나요? 맞습니다. 아 이미 아시겠지만 와드가 너무 없네. 근데 제가 이거를 게임 들어가면 저도 막 정신 없어가지고 까먹으실까봐. 그게 안 돼요. 정신 없어서 막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어리버리를 너무 안 안 되는 와중에 잘 하고 계세요. 그러게 잘하시던데 왜? 그레이브즈와 성장 차이가 멀어진다. 정말 힘들어지고. 지금은 이제 용 나오니까 아래쪽으로 트라이앵글 만들어주죠. 용 나오니까 하고 이제 정글로 들어가서 저쪽 그 미드 받아먹을 동안 우리는 그 타이밍에 그 턴에 들어가서 장악하고 용 먹으러 나올 때 매복해서 자르고 안 오면은 그냥 용 먹고 이번에는 확실하게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용 아 용 와드를 지워놓고 두 번째 드래곤 뺏겼을 때 우리 이거 드래곤 둥지 안에 제 와드 하나씩 꽂아놓기 바론이나 드래곤이 둥지 안에 붙여있으면 트위치가 어떻게 그 사실 그 둥지 안에 와드 정석은 정글러 역할이에요. 그건 정글러 저기 앞에 초소 있죠. 초소는 서포터 서포터 키시면 돼요. 여기 와드 해줘. 그럼 만약에 정글러가 그 용에다가 와드 받고 기다리고 있고 우리는 매복을 하고 있어요. 안 온다 싶으면 그냥 정글러가 트라이 하면 되나요? 그렇죠. 네네. 드래곤은 기 되죠. 바로는 안 되지. 네. 그러면은 만약에 매복했는데 오면은 한타 시작하고 정글러는 합류하고요? 네네. 네. 그렇죠. 근데 그거는 한 15분 후에 정글러 체력관리 될 때쯤? 아 혼자 해도 그 괜찮을 때? 그렇죠. 네. 초반에 그런 정글 터지니까. 그리고 지금 네. 그리고 이제 대놓고 치실 때는 그 알려주는 그 포지션 있잖아요. 예. 그거 하면서 치시면 돼요. 그 매복이 아니고 그때는 이제 완전히 초소 들어가 트라이 느낌으로 네. 트라이 느낌으로 오면 싸운다라는 느낌으로 하시면 돼. 안 오면 우리가 드래곤 먹고 오면은 니네는 불리한 구도에서 싸워야 돼. 그렇죠. 예, 그렇죠. 바로 전멸스거든요. 네, 그렇죠. 그리고 그 매복할 때 예를 들면 지금 블루 지금 트런들 위치 있잖아요. 예. 저기 매복하면은 무조건 그 건너편에 와드가 있어야 돼요.
여기 지금 딱 지금 외부카는 근처가 시야가 밝혀져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인데. 그거는 왜 그래요? 오는 거를 봐야 돼서? 다른 데로 지나갈 수 있으니까? 네, 그런 것도 있고 정판에가 몇 명 데이터가 있어야 돼요. 아, 안 맞네. 오늘 안 긁히네. 그 가시 안 긁히네. 많이 날아다니네. 아, 이거는 고지차 꽤 나는데? 포장 불가해요. 이거 한 번 빼고 거의 한 번도 못 맞추지 않았나요? 아, 이거는 좀 이건 좀 아쉽네요. 근데 게임이 진짜 안 굴러간다. 아, 이거 맞췄으면 무조건 한 타. 아까 용 중계 좀 컸어. 그냥 근데 사단적인 그냥 쿨하게 플래시 쓰는 판단 너무 일부러 준 걸 수도 있어요. 지금 애쉬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아, 일부러 주기. 다 바람 요결하기 위해서. 아. 아. 일부러 주기. 자기 가는 거야? 그냥 보여주고 있는 다 바람 용에서 이제 애쉬 궁을 막 2초마다 쓰는 거지. 그러면은 빈당아도 1분에 3번 쓰니까? 네. 압박이라도 줄 수 있었는데. 세 번이니까 한 번쯤 맞겠지 하면서. 느낌은 달라서. 근데 이건 내 생각인데 정글 그거를 안 굴러가는 것도 있어. 팀 내 에이스 900포인트가 그거를 잡아가지고 플레이메이킹이 안 돼서 그래서 안 굴러가는 것도 있어. 그것도 맞아요. 이거 뭔가 믿고 갈 만한 메이플 스토리 보는 것 같아요. 서로 파밍 파밍. 진짜 운 좋게 너무 만나 한 번씩 만나고 힐을 한 번 쓰고 담아서 투 코어 쓰리 코어 자리요 자리요 1분 전에 자리요 자리요 통과제리. 아, 자리 이제 안 비켜서 서로 싸우는 거야? 그때 안 비키면 싸우는 거야? 맛을 좀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요. 약간 더맨더머가 된 느낌. 통과자리가 아니라 원딜 딜 차이... 아, 아니 그 템 차이가 좀 나네. 네. 와, 안 맞았어. 와, 아깝다. 아, 근데 그렇다면은 그렇으면 그부가 좀 합류가 됐네. 아, 네, 제가 결국 멀어서 안 끄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이게 저렇게 끌 때도 끌고 나서 아군이 있는 점인지 확인. 메가 잘 지나가네. 근데 그 절묘하게 옆으로 지나가. 야고르게.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여기 사보는 메가 아쉬운 것보다.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용 1분 전에만 아끼면 되는 거 같아. 다른 님이 아직 오, 이거 지우고 지워야지. 애쉬 노플 갑니다. 와, 호진우, 호진우를 못 잡아요. 트위치, 트위치. 이거 계속해서 딜 꾸준히 넣어주고 있습니다. 이거 좌이나 터졌어. 와, 이겼는데, 뭐야 이거 왜 이겨? 짜연 뭐야 저거 사기캔가? 그니까 왜 이겨? 이거 왜 이겨? 아, 이거 마지막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막 접했는데? 예. 상상면 궁서 가지고 애쉬가 주인공이 애쉬 따고 시작했는데 그러네? 애쉬 신나게 싸울 게 아니었던 게 이번 판 주인공은 왜 이겼지? 네. 미래전거래 다이애나가 터트려서 그런 것 같은데? 네, 다이애나가 원딜이 3렙차였습니다. 아니 원딜이 잘 버텨요 여기서. 여기서 딱 둘 장 빠졌으면 트위치 딜가 잘 나왔다 이거. 역시 이거 쌍배님이 틀리지 않았구만. 못 맞출 거면은 이 앞에 써야 돼 동호회. 여기서 이기니까 대승각이다. 사이온 봐, 사이온 봐. 아, 궁 완전 대박 났네 다이애나. 제리가 제리가 좀 이러면 유미는 맞는 판정인가? 안 맞지 않을까 유미? 안 맞지 않을까? 데미지인가? 그러니까 데미지가도 안 될 것 같은데. 아, 안 될 것 같긴 해. 저 아까 읽어보니까 끌어왔을 때던데. 아, 먼저 때리고 시작했는데도 이게. 끌어당길 때 맞아요서. 근데 아까 봐 나은 게 트위치가 세탈에서 좀 나아지긴 했다. 투코어 나왔어. 그래도 저거 많이 나온 게 그 뭐야 안 나온 것보다 기관총으로 바뀌었네요. 네. 저거 두다다다. 왜냐면 원딜이 3렙차였거든요. 엄청 세겠다. 트위치 궁하고 하면. 네, 그래도 좀 딜 나올 거예요. 네, 트위치가 이제. 캐리력은 완전 좋은데 네. 생존력이 낮아가지고 물면 죽는 원딜이거든요. 자, 드래곤 타이밍인데 이번에도 그 뭐야 다이애나 이런 챔피언이 어떻게 한번 잘 힐리퍼 들어가면은 1분 전부터 미리 이길 각이 좀 너무 힘들어 보이는데 다이애나가 너무 잘 커가지고 자리요. 약간 오른쪽이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원딜이 좀 잘하니까 일단 다 원딜 옆에 붙어 있네. 아, 그 완전 그렇죠. 그래 가지고 자꾸 다이애나 궁대방 나. 아, 모여 있어. 경험담이에요, 경험담. 원딜을 지키려다 보니까 더 안 좋게 되네요. 탑 버리는데 드래곤도 버리네. 뭐야. 근데 미드 푸시? 탑에 이거 좀 아깝다. 이러면은 되게 우왕좌왕. 이거 걸면 안 될래나? 이득 봤어. 와! 와! 저기를 넣었어.
잠깐만 설마 바론 가나? 바론 생각해야 되지 않나요? 바론 생각해야 바론 회전하면 운영의 신? 그래 일단 용부터 챙기고 데미지가 근데 아 근데 이게 사이언이 돌진해버리면 네, 약해요 약해요 바론들이 나올 정도는 아니라 네 아 이게 네. 내가 이러면 이러면 삼바람 아니에요 삼바람? 와 저기서 빵꾸를 넣었어 이바람 이바람 어? 아직 이바람이야? 아까 용하나 그냥 졌어 와 근데 진짜 명장면 와 지금 용하나 있으면 아빠 움직이 줄 수 있을 텐데 아직도 이바람이었어 일부러 그러는 듯한 야 따윤이 군만 와 근데 힘들겠다 전판 40몇분 게임하고 이번판 벌써 31분이네 이거 50분 갈 것 같은데 이거 바람이 진짜 힘들겠다 다 받아도 그렇게 일찍 먹고도 그렇게 했는데 자 어쨌든 일단 용까지 챙겼습니다 바람력 2스택으로 따라가고 있어요 그래도 이 미드 근데 이거 약간 왼쪽 유리함 지금 애쉬 궁쿨 10% 더 줄었어요 그나마 교환을 했다라는 것으로 트위치가 템이 좀 잘 나오긴 했는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은 좀 해가지고 아 이게 와 딜이 너무 안 들어가는데요? 진짜 NDS가 네 캐치가 제가 봤을 때 캐치가 어려울 것 같아요 이번 게임 그러니까 다이나 시뮬레이터라서 진짜 들어가자마자 1초 만에 죽일 때 그 연막 또 잘 깔면은 그냥 노틸공을 트위치한테만 쓰면 역전 각이 없을 때 그걸 지울 수가 없어 아 진짜 아니 여기 팀 왜 이렇게 근데 트위치가도 템이 나와야 뭐든 되니까 그러니까 운영이 아니 전판에 그럼 매착구차 확정인가요? 누구로 나올 수 없는 운영이었어요 아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이거 뭐 아직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죠? 네 트위치가 미친 포지셔닝 해가지고 하면 궁 썼는데? 아 궁 빠졌다 이번에 빠졌습니다 트위치 궁 없으면 바본데 트럼들 버틸 수 있나요? 네 소통하니 직직 폭포 오 들어왔어 다이애나 들어왔다 다이애나 들어왔다 그래서 이제 사용만 나올 수 있어요 아이고 제일 중에 또 트위치 궁이 너무 험하게 날아갔다 네 튼튼해요 튼튼해요 게다가 트위치가 지금 전멸군 다 없기 때문에 네 앞으로 다이애나가 들어와서 죽일 수 살아 나왔습니다 과감하게 밀고 들어가서 트위치가 작기에는 너무 단단하다 조식이가 있었죠? 어 잠깐만 아 근데 트위치 궁이 없어 그래도 아 뭐 델라 하면 궁이 없어가지고 어 잠깐만 어 근데 트위치 뒤에서 그래도 이거 그부가 아 아깝다 저거 진짜 잡으면 역전할 수 있는 조이 트위치 조이 트위치 어 아빠 죽이 안 쓰네 아이고 아쉽네 아 저기 스펠이 저렇게 봤는데 아빠 줄 좀 아깝다 아 스펠 아니 아쉽긴 하다 좋은 거 좀 많았는데 왜 그걸 진텐으로 웃으시죠? 아니 좀 효과음이 웃겨가지고 뭐 찾으르는 기죠? 죄송합니다 아, 웃긴 효과음이어서 아 근데 방금 진짜 좋은 기회였는데 놓친 거 너무 아쉽겠네요 자 최장 멘트 아 나 뭐 하나 있는 옆에서 네 그래서 효니님이 포지션이 겁이 없다 네. 네. 네 버텨봤지만 전판도 궁쓰다가 암보빙해갖고 죽은 거 아 근데 이, 사실 이 한타가 그게 매력이에요 기회였거든요 예 기회였죠 네, 그래서 이제 백설량님도 그래요 네. 지금 어떻게 보면 죽은 게 아! 매력적이요 네.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하지 제가 봤을 때 양팀 앞에 겁이 없어 맨 앞에 백설량님 따윤이님일 것 같아 진짜 그러니까 두 분이 일기토하면 나머지 네 명이 뒤에서 우르르 들어오는 쓸어버리는 구도가 나왔어요 둘 다 매력으로 따지면은 약간 네. 이게 약간 위축됐어요 네. 제 생각에 해봤어도 남빙 쪽에서 충분히 더 갈볼만 했는데 네. 약간 이번 판에 감블러 선수가 좀 위축된 거예요 그러니까 네. 레벨 격차도 벌어지고 자기가 노렸던 네 방금 닷줄에 끌리고 그부가 큐퍼 했으면은 네. 그리고 트위치 머리 날아갔겠다 어? 방금 되게 초딩 같았어요 큐펑 창맨님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신다고요? 아니 이게 초반에 트위치가 뭐 이렇게 위치를 알면 괜찮아 3코어 세 보인다 이제 이게 템이 뜨면 이제 좀 세 보인다 그냥 눈 마주치면 죽어요 진짜로 맞습니다 애쉬가 어? 몸을 살려야 됩니다 오? 다른 친구들은 괜찮아요 와 뭐야 심리전 뭐야 저 알고 있었네 다이애나만 아 두 개 있기 때문에 매일 쏘는 것보다 궁을 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진짜 이게 아 정말요? 근데 다이애나 딸 때 잘 믿는데? 오늘 달 탐험을 많이 가네요 한 7대 간 것 같습니다 진짜 많이 갔습니다 시야 점수 내셔라서 진짜 빨리 미네 패시브런까지 합쳐져가지고 시야 점수 1등 아 요런데? 요런건 좀 깊은데? 자, 여기서 오~ 너무 들어왔는데? 예 소풍아지도 왔어요 근데 강합니다 아, 근데 이거, 어 근데 이거 벨트 이거 바론도 못치는 게 애쉬가 집으로 갔어 오우 바론도 때리고 이럴 때 이제 살살 녹아 천천히 하면 됩니다 진짜 50분 게임 가겠는데?
근데 이제 간블러 너무 깊었다. 그 분의 말씀대로 3코어가 나와서 네. 이제 응애 세력 좀 더 이제 희망을 좀 웬만큼 잘할 거 아니면 그냥 집어넣고 딴짓하는 게 나은데. 응애 세력. 그러니까 이게 NDS가 약간 오. 아쉬운 게 뭐냐면 찾아왔다. 이런 거. 자, 이런 거. 플래시. 이런 거 따윤이. 와우. 태형이 안 돼요. 이런 거죠. 이제 고통의 시작이에요. 전멸이 풀리네. 잠깐만. 이 용까지 챙기면 풀이었나 뭐지? 이런 용 뺏겠네. 가능을 못한 거 같기도 하고. 야. 다현이님은 야 한 대 더 맞고 풀 떨려했던 것 같은데. 실수한 게 뭐냐면 초반에 용을 아, 이거 풀이랑 궁 좋아했으면 이득 봤을 것 같은데. 만약에 초반 용까지 챙겼었다라고 가정하면 지금 용은 먹고 충분히 밀어붙일 네, 수 있는데. 트위치가 좀 매서운 타이밍에 들어오긴 했어요. 저기서 올 거라고는 상상을 못하잖아요. 너무 잘했죠. 그렇죠. 그리고 드래 한타를 아 트위치 챔프는 몰라서 그건 그럴 수 있다. 공속 빨라지는 거 모를 수도 있겠네. 사거리 길어지는 거라. 뭐 엄청난 화려한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가만히 있으면 상대편이 먼저 선방을 치면 스위치가 저거 스킨 끼면 목소리 바뀌는 거예요? 공을 좀 맞춰야 돼요. 아 저 좀 아 그러면 얄미상해져 목소리랑 이렇게 얄밉지? 아 맞죠. 너 평소 말하는 거 똑같아. 이제 이니시가 열리니까 장난이야. 이게 장난해. 야 여기서 전멸이 있었는데 아 이번엔 좀 전멸을 쟀나요? 와 정말 뭔가 쓰게 아쉬웠던 것 같아요. 부싱에서 날아와서 당황했나 보다. 이게 왜 마치 서로 이렇게 길어? 트위치 풀 있는 턴에 36분인데 8대 8. 이득 많이 봐야겠는데. 성장이 이거 애쉬가 포지셔닝. 오 오 오 이거 뭐야? 잠깐만. 컴백 컴백. 쿠키. 아 방금 게임 터질 뻔했는데. 진짜 아깝겠는데요? 이게 자 그리고 자 복수 가겠는데. 예, 구속 연결되잖아요. 이번 판 내려온다. 내려온다. 따윤이 선수가 정말 잘했다. 깸타진다, 정말 무대였다라고 하면 아, 네, 알았다. 이번 판에 따윤이 선수 고통받는 무대거든요, 이거. 열심히 먹어요 지금. 네, 편안하게 좀 라인 좀. 꾸역꾸역 트위치 템이 나왔네. 아니, 이런 말이 올지는 몰랐지만 나왔네. 어? 뒤틀. 어? 아로? 어? 와, 강규영의 본능. 이거 큽니다. 와. 됐습니다. 이거 왜 큰? 꾸역꾸역 템이 나왔네라고 하자마자 죽어버리기. 바로 걸렸네. 운영 잘하기 때문에 그 와중에서도 권능 나왔네. 이렇게 기회를 잡는 회의가 아, 진짜 너무 감동적이네요. 이건 말을 못하겠다. 이건 여러분들 100% 감정입니다. 쓰면 감정적이에요. 뭐야 못 맞췄다. 아, 스티치 빠져나갔고 사장님! 아우! 와 서로 그냥 서로 죽어. 오! 그러니까 가족 1대 2가 너무 감패. 너무 감정적이네요. 펀이 마무리. 저건 절대 바론 견제가 아닙니다. 어? 설마? 여동생 견제? 에이... 이거는... 안 보이는데? 아, 와드를 뒤에다 놨어 와드를. 아니 뭐야 이게 멍렵하다 그래서 턴 끌렸어요? 맞네. 바뀌는 것보다 플래시 쓰는 게 낫죠. 아 그럼요. 저쪽도 뺏어 나면 플래시 써야 되는데. 예. 애쉬 문워크 뭐야. 약간 우리 팀한테 바론을 뺏는 그런 느낌으로 상대가 리스펙트 한 거지. 그래 순당무의 던까지 잘려 있는 상태고요. 진짜 되게 위축될 만한 상황이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장탄한다. 트위치를 잡을까? 어 확인인데 이거? 자 이러면 연막 하나면 여기 앞에서 못할 거야? 보여주나요? 브레이브 드레스. 아 이거 그냥 그대로? 야! 오! 오! 급해 급해. 역시 급해 급해. 역시 연막 하나에 무기력하다. 예. 손에 무진장 받네. 아닌가? 다 봤어. 저거 스타일 봤어가지고. 애쉬가 이시를 잡았습니다. 이제 트위치 전멸 없으면은 역전 한타가 안 나옴. 잘못 건드려서 순간입니다 정말로. 와, 이 장면 MVP 강현. 아, 근데 진짜 이거를 나 이렇게 내려갈 줄은 몰랐네. 와, 이거 근데 애쉬라도 잡아서 다행이긴 한데. 와, 이것도 게임이 갑자기 이렇게 되네. 아, 또 이게 이 계산이 안 됐어. 그죠? 여기서 또 스노우볼을 됐으면은 따고 쪼이 살아 가지고 그부 괴롭고 죽인 건 또 그부가 괴로우면은 뒤로 가니까 핑화도 잘 받고. 저 프로들도 가끔 실수하는 거라. 물론 프로는 실수하면 안 되는 거긴 한데. 사코어예요. 아니 진짜 트위치 지금 폭발까지 나왔다는 거는 무조건 첫 그 타겟팅 상대는 무조건 잡겠다. 그러니까 애쉬 너는 와 사이언 개징겁다. 트런들 입장에서 개꿀이긴 한데. 트위치의 면역에 있는 캐릭터들이 좀 많아서 네 이게 다이애나는 조냐를 키면 되고 사실 그런데 저거 빨면 얼마나 오르는 거지? 탱키 하거든요. 수치가 의미가 없지 않을까? 너무 올라가서 네. 효율 떨어지잖아. 300 정도 넘어가면 많이 해도 많이 할 필요는 없는 상황이다. 그렇긴 한데 어떤 거요?
뭐 진압 사이오 안 됐으면 그러면 이제 조이한테 부담감이 가는 거죠. 약간 옛날 생각나네. 잘 큰 탑 트런들. 내가 또 서퍼 트런들에게 처음 당해본 공식전 처음 당해본 피해자지. 저는 처음에 그 트런들이 궁이 없는 줄 알았어요. 서로 다른 게임 효과가 너무 없어가지고. 없습니다, 여기. 아, 안 보여요 눈에. 그거 좀 강화시켜줘야 돼요 그거. 무슨 뭐 4개라도 더 화려하게. 맞아. 아니, 그런 거 뭐 하는지 몰라. 우디를 보여. 좀 더 커지고 좀 더 작아져야 될 것 같다. 상대방이랑. 어? 잠깐만. 다리에나의 공방았네. 빨리 결. 사이언 저거 봐. 아 이거 진압을 다이애나 봐. 사이언이 안 죽는데. 그러니까. 원래 죽었어야 했는데. 오 탑부트. 사이언 안 죽어. 탑부트? 와. 트위치가 어쨌든 궁극기가 빠지면은. 이게 근데 진짜 연막 하나에 한방 하나 있으면 지금 못한다 트위치가. 끝났다. 속 들어. 아 블라인드 보고 싶었는데. 뭐 하는지. 자 그래도 원하는 매치업이 탄생됐네요. 다행이네요. 다행 맞아? 다행 맞아? 맞아요. 다행 맞아요. 이쪽에 뱀픽도 훨씬 수월하고 플레이 방식도 우리랑 비슷해가지고 그냥 팀장님이 말하신 대로 매차 쿠차 하면은 매차 쿠차 잘 싸운 팀이 잘 싸운 팀이 이길 거예요. 그게 맞다는 거 차라리. 아니 상대 정글 티어 높으면 딱 우린 건 난데. 자 경기 이렇게 끝났어. 맞네. 그 수준 높은 뭐 이제 내일 빨리 이길까요? 와 어디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다. 저주할테다 대결이었는데. 팀장님 하던 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아, 하던 대로. 훨씬 잘해요. 어떻게 보면은 하던 대로만 시작했지만 그 와중에서 노림수가 많아가지고 한치 앞을 모르는 그런 상황. 애쉬가 너무 불안해 보이고 트위치는 은근히 세져. 탑은 그런 상황에서 결국에 상체의 힘으로. 확실히 우리 쪽이 더 강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영스나랑 1등. 그리고 바텀도 우리가 좀 더 서포터 그러니까 차이가 많이 날 거예요. 이게 소현님이 그 압박이 있더라고요. 네. 탑에서 뭔가를 해줘야지 우리 팀이 항상 이쁘게 흘러가는 대로 간다는 좀. 잘린 거. 와 그거 한 방이 와 그거 어떻게 보면 잘한 거예요 이쪽이. 엔디에스 쪽이 잘 끊어가지고 캐치를. 그 핑크로 핑크 와드로. 와드도 깔아놨고 사이온이 되게 잘해줬어요. 아까 뒤쪽에서 동시에 오다 보니까 네. 그쪽으로 안 가고 만약에 라인으로 도망가면 이번 경기만 보면은 네. 어, 역시 종례서 말씀드리면 그 뭐 실력적인 걸 떠나가지고 계획을 잘 짰다 의도대로 예, 잘 그림을 잘 그려내면서 아 그럼 해주시는 건가요 뱀픽? 네 그리고 뱀픽 저 지금 이거 본 걸로는 대충 나로우가 좀 감 잡을 수 있죠. 그래도 초반 아 감사합니다. 트위치한테 많이 낚여주자. 그럼 감 잡은 거 카톡에 남기시고 주무세요. 네 저희가 그거를 보고 수정할게요. 예 수정하겠습니다. 네네 카톡에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이 너무 좋아요. 그 아까 현지 시각이 지금 날 새셨죠? 네네 날 샜어요. 아 오늘 쉬는 날이라서 괜찮습니다.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실수도 많이 나왔죠. 네 근데 여기 팀 결국은 다 하시네요. 그러니까요. 저에게요. 다 못하신다고 하고 다 하시네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시간이 절대 말 줄 알았는데 어떻게 조금씩 조금씩 맞네요. 이것도 중독인가 봐요 이게. 계속 이렇게 보시는 게 중독성 있나요 팀이? 이게 중독성이라기보다는 뭐 중독성인가? 자, 뭐 아무튼 일단, 승리를 일단 이왕 시작했으니까 끝까지 좀 연결됐나요? 같이 해야지 하는 그런 네. 책임감. 인간은 다르다. 그리고 나름 재밌지 않나요? 미쳤는데요? 어떻게 된 겁니까? 아무튼 오늘 그 해주셔서 감사하고 그 뭐 이거 뱀픽 이거는 어떻게 방송 끄고 뭐 남아서 뭐 하나요? 아니면은 남겨주시면 내일 저희가 뜯어보나요? 뭐 좀 쉬시고 나중에 하시죠 그냥. 어차피 지금 사람도 없으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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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시고 알겠습니다. 내일이나 모여가지고 그. 이른 시간에 경기하기 전에 오히려 뱀픽 어차피 팀 연습 없이 그냥 바로 갈 것 같으니까 아 예 내일 네. 내일 오후에 한다고? 내일 뭐예요? 한 똑같이 모일 것 같아요 한 3시쯤? 이거 근데 그 시간 되시는 분만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도 뭐 얘기 좀 나누면 아 오늘이요? 네네네 뭐 안 되신 분들 가셔도 돼요. 저는 되는 뭐, 사람만. 저는 뭐 계속 남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일단 강 네. 네. 말씀하세요. 일단 강키운 건 남아야죠. 그러면은
그러면은 혹시 방송 끝나고 예. 10분에서 20분 정도만 제가 생각하는 아이디어만 아, 그냥 예. 카톡 말고 같이 있을 때 전달해 드릴게요. 아, 네, 네. 아, 예, 좋습니다. 저도 지금 뭐 방송 끌 거라서.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 끄면은 얘기합시다. 네, 네. 그럼 12시 네, 한 15분에 나도... 만나기로 할까요? 아, 네. 넉넉하게 20분? 네, 20분으로 하죠. 네, 20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도 보겠습니다. 꺼야겠네요. 예. 그렇죠? 아니 끄고 또 키시면 되잖아요, 코치님. 아, 하루에 뭐 키울 수 있는 뭐 그 정해진 것도 아닌데. 네, 맞아요. 맞지, 맞지. 또 키면 되지. 그 말은 맞지. 예, 그러면 20분에 뵙겠습니다. 네. 예. 예. 여러분들 끝까지 같이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간략하게 회의하고 자고. 뭐 팀원들한테 전달할 수 있으면 전달하고 뭐 이런 식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내일도 응원해주세요. 내일은 제발 제가 노틸러스 닷을 잘 맞출 수 있기를. 안녕.